자, 이번에 할 게임은 파이널 판타지 3 시작하도록 하죠. 이거 영상 나오면 안 되거든요. 예전에 스팀에서 크로노 트리거라는 고전 게임을 구매해서 했었죠. 그 게임처럼 영상이 나오면은 게임 화면이 사라집니다. 제가 계속 체크를 하면서 해야 돼요. 게임 화면이 녹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아, 이거 완전 끔찍한 게임입니다. 예전에 시작되네? 그 굴관종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 이 대지진조차도 단순한 징조에 지나지 않다고. 세계의 빛의 근원인 크리스탈 땅속 깊이 끌어들 왜 이렇게 써놓은 사람도 있는 세상에? 마모를 낳는 거대한 흔들림.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해야 돼.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에 비하면 사소한 일에 지나지 않는다. 야, 이거 너무 안 보이는 거 아니야, 글씨? 이것은 터무니없이 거대하고 깊고 어둡고 그리고 슬프다. 하지만 희망을 잃는 것은 아니다. 네 개의 영혼이 빛에게서 계시를 받을 것이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 네 개의 영혼이 이제 계시를 받아서 게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군요. 새로운 게임 시작. 파이널 판타지 30년 전 게임입니다. 아야야. 이런 곳에 구덩이가 있을 줄이야. 돌이 좀큰것 같다? 변경마을 우루에서 장로 토파파와 리나의 손에자란 고아 소년. 네, 소리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아, 조금 거슬리는군요. 예전에 파이널 판타지 1, 2 같은 이제 고전 게임 나와서 사서 한다고 그랬었는데, 크로노 트리거라는 게임을 하고, 찾아보니까 파이널 판타지 1, 2는 PC판이 아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팀판으로도 없다 그래서 파이널 판타지 3가 스팀판에 있길래 구매를 했습니다. 3부터 하게 됐네요. 아, 호기심이 왕성하여 마을 밖에서 놀고 있다가 대지진 때문에 동굴에 떨어졌다. 지진 때문에 동굴에 떨어졌다고? 아, 이름이다. 내 이름으로 해야지. 한국어 되네. 도박. 아, 뭔가 이상한데? 오케이. 오늘부터 고아입니다. 잠깐만 타임. 나 이거 너무 불안해. 화면 안 나올까봐. 너무 불안해 나 이거. 이게 또 아마 리메이크가 된걸 겁니다. 나름 오토 배틀도 있고 공격 마법 이런 식으로 있네요. 고전 게임 냄새 나죠? 약간 모바일 게임 냄새 나고요. 잠깐 타임. 마법은 뭔데? 마법은 배워야 되나 보다. 고블린. 야, 고아 소년 고블린보다 작어. 아, 겁나 옛날 게임. 겁나 옛날 게임. 여러분들도 2만 원으로 내면은 스팀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2만 원 좀안될 거예요. 19,900원이었나? 아, 난 저는 솔직히 파이널 판타지를 잘안 해봤거든요. 게임은 몇개 갖고 있는데 플스판을. 이런 노래를 들으니까 좋네요. 3포인트의 경험치를 얻었고 하나당 1포인트인가 보네. 방금 그 괴물은 뭐지? 큰일 났네. 아무래도 위험한 곳에 온것 같아.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 아, 이거구나. 이 화살표로 움직이네. 와, 진짜 고전 게임. 이거 도중에 게임 멈추면 제가 그냥 내린 겁니다. 렉 걸린 게 아니라. 제가 화면 확인할라. 아, 랜덤 인카운터야? 이거 그럼 마우스로 해야 할라. 이동을 이거 화살표로 하고 마우스로 해야 돼? 아, 너무나 근데 너무 능력이 없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직업이 엄청 많고 변경을 하면서 키우는 거래요. 옛날에 이런 게임이 있었죠. 옛날에 이런 게임 했던 게 아마 이걸 따라한 게임일 겁니다. 많은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20개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
너무 뻔뻔한 것 같아 표정이. 아니 이 그래픽으로 자신있게 쳐다보다니. 옛날을 30년 전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그래픽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야? Z 하면 줌이네. 탭이 메뉴야? 아이템 정돈. 아 이거 너무 불편하다 근데. 좀 많이 불편하네. 마우스로 하는 게 좀 편하네요. 마법. 마법은 당연히 없죠. 직업을 해야지 아마 생길 것 같네요. 나이프 하나 들고 있고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스테이더스. 체력이 근데 없는데 어떡하지? 다음 레벨까지 11 경험치. 이제 한 6마리 잡으면 레벨업이네? 전부 능치가 5고 공격력은 8. 퀵세이브가 있네. 세이브 해주세요. 새로운 시작. 뭔 소리야 이게? 불러오게 하면 데이터. 어 뭐야 야 뭐야 뭐야. 아니지 이어하기지. 아 놀랐잖아. 없어 세이브하면서 게임 꺼지는 게임이 어딨어 미친 게임이. 아 큰일났는데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럼 살해당할 것 같은데 고블린한테. 이게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하드한데. 어 한 마리는 인정. 이거 세 마리 한 세 번 만나면 죽을 것 같거든요 진심으로. 아 이러지 말고 데뷔 들어오는 것도 심상치 않아. 이 노래 원래 이렇게 커요? 내가 알못이라 그런가? 오 야 도박힘의 숙련도가 올랐다. 숙련도는 뭐지? 직업 숙련도 그런 건가? 무기 숙련도 같은 건가? 나이프 숙련도? 고블린이 다 시칼 하나씩 갖고 풀세트 입고 있네요. 다른데 다 빨개 벗고 있는데 덩치도 겁나 커. 나보다 훨씬 커. 그리고 나 어깨 없어. 얼굴이랑 어깨랑 직선이야. 어 상자죠. 열쇠 같은 거 필요하나? 아니네? 가죽방패. 오케이 오케이. 포션. 오케이 오케이. 이 먹으면서 가라는 건가? 아이템은 보죠. 50을 회복한다. 가죽방패. 아니 일부 상태 이상을 회복한다고. 뭔 소리야. 가죽방패 씹어먹는 거 아니지? 가죽은 먹을 수 있다고 들은 것 같긴 한데 그런 건 사양하겠어. 왼손. 그렇지. 방어력 올라갔습니다. 1에서 3이 됐죠. 저장도 함부로 못하나봐. 이거 이거냐? 아 거북이 아닐까. 거북이? 꼬마돌 거북이 뭐냐? 딱 돼. 딱 돼. 뭔데 뭔데. 오! 나 몬스터 아니었어? 아님 말고 갑시다. 이제 뭐라고 시작하자마자 지진을 만나가지고 대지진을 만나 땅속으로 사라졌대. 바키야? 딱 들이대. 참고로 이 게임 한동안 하겠습니다. 아, 이거 엔딩까지 볼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엔딩까지 볼 겁니다 참고로. 예, 지금 한창 하고 있는 신작 게임이 가끔 고전 게임 해주잖아요 섞어서. 예, 배너로드 지금 얼리 액세스 나온 거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문제가 많아서 댓글이 많이 달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텀을 두면서 할 거예요. 같이 이 게임도 섞어가면서 하죠. 이 게임 엔딩까지 열심히 재밌게 즐길 거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벨업 확인! 뭐 이런 게 나오냐 갑자기. 고블린은 좀 귀엽게 나오더니. 이거는 얘는 뭔가 튼튼해 보이고 얘는 좀 물컹해 보이죠? 그쵸? 얘는 이게 눈이 아니라 이거 자르면 죽는 거 아니야? 위에 있는 거? 이거 마우스 보이나요? 제 마우스? 내가 확인을 해봐야겠어. 이 게임 믿을 수가 없어. 아이 뭐야 왜이래. 잠깐만요. 어 내 마우스 보이네. 난 이 게임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딱 자르면 이길 것 같은데 선택은 안 되겠지 당연히. 어디 때릴까 가요. 아 눈 때리는 것 봐.
근데 한방 좋구요. 이거는 당연히 눈이지? 이거 껍데기 때리면 알지? 아 미묘한데 때린 것 같은데 한방 좋아요. 뭐 체력 개념이 뭐 없는건가? 한방이네? 아 경험치 많이 주네요. 레벨업 할 때 안됐나요 근데? 아직 왜 1이야? 아까 뭐 10일 먹으면 레벨업 시켜준다고 그러지 않았나? 아 아직 그렇게 많이 안 먹었나 보다. 3 남았네? 분명히 먹은 것 같은데? 이상하네. 아 내가 5를 올린 상태고 11이 다음까지 남은 거구나. 그럼 안 남았네. 남극에 바람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람을 넣어놨는지, 상자 안이 텅 비었다는 거를 이제 돌려서 까는 건지 확인해보면 되겠죠? 남극의 바람, 얼음 마법 효과, 마법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아 그런가? 리메이크 돼서 좀 다를까요? 사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리메이크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스팀판이? 발더스 게이트 인핸디드 에디션처럼 인핸스드였나? 어찌됐건 그 캐릭터 같은 게 추가되고 퀘스트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고, 예전에 크로노 트리거처럼 그냥 모바일판을 이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픽을 보니까 후자인 것 같긴 한데 미심쩍. 아 1데미지 오토배틀 한번 해볼까? 오토 겁나 빨라. 레벨이 올랐다. 숙련도가 올랐다. 나가고 싶다. 여긴 어디냐? 맵이 없어. 맵키가 없네. M키도 안 먹히고. 새로운 거 나왔네요. 새로운 거 나왔으니까. 야 오토 꺼. 야 뭐야. 오토해 그냥 그래. 나한테 선택권을 안 주는 거 보소? 노가다 많은가 본데, 오토 있는 거 보니까? 포션이 들어있다. 아니라에 가다가 설마 강한 거 나와서 한 방에 죽고 그러진 않겠지? 포션 먹어둬야 되는 거 아니겠지? 근데 포션이 체력이 50을 채워주니까 너무 아깝네요. 고두쇠 기질이 있어서. 또 애매하게 얘는 또 그게 있잖아요? 데미지가 마지막 1밖에 안 박히니까 먹기도 또 싫고. 겁나 쎔. 스탯 좀 볼까? 뭐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얘 레벨업하고 하이포션 얻었답니다. 하이포션 같은 거 주는 거면은 그냥 먹어도 되겠다. 하이포션은 몇이? 500! 개뜬금없네 500은. 하이포션을 얻었으니 포션 하나 쓰고요. 능치가 안 오른 것 같은데? 아까도 아니었나? 체력이 오른 건가? 아까도 5였던 것 같은데. 참고로 이 게임에 난이도 설정이 없더라고요. 아, 올라가는 게 저기 보고 오죠. 아이템 있을지도 모르니까. 원래 이 고전 게임을 하면은 맵을 다 뒤져야 되거든요. 맵을 다 뒤지고 그 맵에서 가장 좋은 아이템을 껴야지 마음이 풀립니다. 안 그럼 불안해서 게임 못해요. 최강의 세팅을 해놓고 진행하지 않으면은 손해본 기분. 마치 다음 맵으로 넘어가면 내가 지나온 맵에 있던 아이템을 영원히 먹을 수 없는 유일한 아이템인데 놓치고 온 것 같은 기분. 시작부터 깔끔하게 다 먹고 시작합니다. 네, 놓칠 수 없지. 아 그리고 이번 게임은 스토리 게임이니까 유튜브 편집판이 따로 올라갈 겁니다. 저번에 마블은 스토리가 없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못 올라간 거지. 이건 올라갈 거예요. 저희 더러운 기침 소리도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얼음 마법 한번 써보라는 건가? 남극의 바람? 뭐야? 샘이구나. 신기한 색이네. 잠깐만요. 쟤도 나오고 있죠. 아 이거 때문에 불안증 걸릴 것 같아 진짜. 회복인가 보다. 아 내 물약. 뭐 좋은 거 없니? 이 해골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없는 거냐? 미스 있는 거 너무 싫어.
그거 아니야. 미스 넣지 마. 저는 마법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주인공은 마법사로 가겠습니다. 두 대 맞았으니까 회복해주고요. 근데 직업을 언제 선택하는지 모르겠네. 진행하다 보면 알려주겠죠, 게임이? 여기서 왔죠, 내가? 나 도망가는 건 안 되나? 얘네 잠 뭔가 손해 같은데? 도망. 아, 도망가라고. 어, 좋아. 아, 그쵸. 저도 이런 고전 게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옛날 생각나고. 계속 신작 게임만 했으니까 중간에 한번 섞어줘야지. 이런 맛이 있는 거죠, 또. 뭐야. 뭐지, 이 녀석은? 사악한 기운을 내뿜는 정체모를 존재가 도박 힘을 덮쳤다. 아... 지는 이벤트인가? 아, 때려봐. 아. 어? 이길 것 같은데? 그냥 보스인가? 야, 근데 등장식 화려한 것 치고는 터틀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튼튼해 보이죠, 딱 보기에도? 너무 역겹죠? 주인공이 작은 건지 얘가 큰 건지 모르겠다. 일단 주인공은 고블린보단 작죠? 머리 하나만큼. 고블린이 오크로 보였어, 너무 커서. 글자를 보고 의심했어. 야야야, 잠깐, 크리바 좀 죽는다. 내가 성공이죠, 그래도. 어, 남극의 바람 한번 써볼까? 오션 쪽. 아이템. 남극의 바람. 남극 생각나냐? 거북이 남극에도 사나요? 오, 데미지 강해. 어, 이겼어, 이겼어, 한 방. 이것이 마법이다. 이 좁은 어깨로 칼질해도 의미가 없다. 500길, 20포인트, 레벨업. 숙련도가 올랐습니다. 북극의 바람을 얻었습니다. 괜히 포션 먹었네. 바람이 났을걸. 코가 없어, 크리링이야. 너는 선택되었다. 뭐 누가 선택했는데? 거북이가? 어둠의 대지에서 온 자여, 그대의 희망을 베풀기 위해 선택되었다. 어우야. 아, 저거 나왔던 크리스탈이네요. 아까 설명에 나왔던 거. 이게 말을 하는 건가? 아, 어둠의 세계가 휩싸이려 하는데 이대로 가면 문제가 되니까. 뭔 소리야. 네 동료를 찾아. 그러면은 다음 이제 퀘스트를 주겠다. 자, 떠나라. 동료를 찾는 게 먼저 모험이네요. 주인공의 성격 같은 게 하나도 안 나오네. 빛과 어둠, 그리고 희망이라니. 그건 뭐였지? 여기다. 집이 세 채 있어. 우르. 어, 더 있네? 어. 오, 야. 아, 장로님이 자를 찾고 있다네. 아, 내가 동굴, 지진을 만나 동굴에 떨어진 건 아무도 모르나 보네요. 300이 둘러싸인 이 지역은 서쪽 성의 사슴왕이 다스리고 있어. 소리 조금만 더 줄이겠습니다. 왜 이렇게 크냐, 진짜? 어, 줄어드는 거 맞냐?
아까 마을 변두리에 사람이 모였던데 무슨 일이 있었나? 마을 변두리로 가면 퀘스트가 강제 진행되니까 가지 말라는 뜻인가 보네요. 누가 마을에 저주를 걸었나봐. 여긴 뭐야? 누구 집이야? 와, 집 겁나 넓어. 집에 분수 있어. 뭐야? 분수를 두 개나? 나의 강렬한 영감으로 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느꼈다. 자, 토파파 장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거라. 엔터. 어디? 아, 할아버지가 토파파가 아니군요. 아, 나중에 메인인 것 같으니까. 여관도 있습니다. 그거 같지 않나요? 츠꾸루 게임을 3D로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이런데 들어가 보면 일본 게임 아이템 숨겨놨거든요. 할머니를 숨겨놨네요. 오, 야, 밥. 역시. 역시. 아, 미친 게임. 아, 깜짝 놀래. 던전인 줄 알았네. 아, 전부 내 거지? 남을 가져갈 사람도 없을 텐데. 내놔봐. 야, 요거는 우물에 아니라 대피소인데 거의? 대놓고 사다리가 있어. 포션을 먹었습니다. 이 정도면 뭐 한동안 문제 없겠네요. 포션이 레벨업 할 때마다 체력이 8 정도 올라가는 것 같죠? 아이고. 저기 저장 좀 시켜주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상인이었어요? 안약은 뭐야? 암흑. 아, 이런 거는 하나씩 가져가야 마음이 편하죠. 돈은 괜찮으니 푹 쉬고 가세요. 당연하지. 샘물만 먹어도 회복되는데 돈을 받으려 그래, 건방지게. 이 세계에서 잠에 드는 건 메리트가 없다고. 샘물만 마시면 된다고. 뭐야? 헬로우 도박힘. 뭐죠? 돈 받으라 그러진 않겠지? 어, 해독제랑 안약 챙겨야 된다네요. 오케이, 오케이. 위는 뭐야? 할아버지 뭐야? 어, 스픽은 레벨이 낮은 마법을 사용할 수 있지. 스테이더스가 낮으니 조심해야 된다. 뭔 소리지? 스픽이라는 직업이 있다는 뜻이겠죠? 아, 내 직업이야, 내 직업? 내 지금이 내가 스픽이다. 스픽이라고 왜 써있었나? 나 못 봤거든요? 아, 써있네, 여기 써있네.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 게임을 하면서. 일화만의 매력이죠. 나중에 이제 게임 끄고 업로드할 때 되면은 다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아, 뭐가 이랬었지? 아, 그게 그거였구나. 게임할 때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내가 행패를 부리는 자들과 한 통속이라고 하네요. 아, 전투에 도망치러. 잠깐만, 타임 왜 이렇게 길어? 도망치려면 M을 누르면 돼. 그리고 표시가 없는 커맨드는 커서 위아래로 움직여서 표시되도록 할 수가 있어. 그리고 A를 누르면 오토 배틀을 할 수가 있어. 아, 직전 행동만 반복을 한다. 그럼 내가 마법을 쓰면은 마법 쓰고 오토 누르면 계속 마법 쓰는 거네? 어, 저 마법 상점도 있어. 장로들이 모여서 논의하더라고. 일단 여기 먼저 가볼까요? 여기 퀘스트 진행되는 거 아니야? 진행될 것 같은데? 지나감과 동시에 바로 이제 무슨 포켓몬스터 트레이너 싸움하듯이 진행될 것 같은데? 카스제에서 유령을 보고 말았어. 고블린도 있는데 유령 보고 놀라대요. 아까 그 눈알 괴물이 더 괴물 같은데? 뭐야, 여기 어디야? 아, 뭐야! 이벤트 아니지? 아니야, 나 아이템 아직 안 골랐어. 아, 얘가 동료인가 보다. 딱 비주얼이 그거죠. 어, 쓸데없이 지금 화려하죠, 지금? 목에다가 겁쟁이 녀석.
장로 토파파에게 키워진 도바킴의 소꿉친구. 얘가 이제 장로 아들이면 저는 얘 이제 노비 같은 거네요. 아, 소꿉친구. 밖에 노는 것을 좋아하고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내성적인 소년. 그의 박직함은 아, 이 새끼 마법사지. 내가 마법사 할 거야. 아, 웃기지 마. 마법사야. 딱 봐도 마법사 시키라고 지금 얼굴부터 마법사네. 꼭 저기 여기다가 식탁보 메고 있는 놈들 다 마법 쓴단 말이야. 책도 들고 있어, 더럽게. 내가 마법사 할 거고요. 넌 그럼 뭐 시키면 좋을까? 도적 시키면 좋을까? 호빗으로 하자, 그럼. 호빗이 도적에 어울리지. 호빗해. 야, 호빗 뭐하냐? 아, 나 보면 도망가네? 오야. 난 겁쟁이가 아니야. 늘 방에 틀어박혀서 책 만들 거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지 알고 있어. 이번엔 도박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을 거야. 쟤는 다음번에 이벤트로 만나러 보는군요. 이 말, 이 물은 뭔 맛이네? 바바바바. 오늘 자다 깼더니 기침이 더 심해졌네요. 창고에 아이템을 보관했는데 쓸모가 없으니까 네가 가져가라고? 여기가 창고겠죠, 아무래도? 여기 서있는 거겠죠? 창고를 뭐 어디다가 지어놓은 거예요? 아, 미치... 뭔데, 뭔데? 아, 웃기지마. 무슨 마을에서 고블린이 나와. 뭐 너무 자연스럽게 마을입니다 이런 표시 나있는 것 봐. 너무 역겨워. 마을에서 고블린이 나오는 거 자체가 너무 끔찍한데? 마을인 거 일부러 티나라고 마을 표시까지 해놨어. 더 역겹죠? 근데 우리 스핑이는 언제 마법을 배울까? 마법을 레벨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마법책 같은 걸로 배우는 건가? 얘는 너무 약해서 장비를 맞출 필요가 없다. 어차피 한 방이고. 안녕하세요. 아, 마을 내 동굴에는 아이템이나 스위치가 숨겨져 있어. 저 양초를 보렴. 미친놈인가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거 뭐 다 줌에서 땡기고 다니라고? 와, 미쳤네. 야, 밖에서 봤을 때 티가 나게 만들어야지. 이게 뭐야? 미쳤냐? 아, 안 봐도 누르면은 나오네. 아, 이러면 괜찮지. 이러면 인정이지. 아, 이거 맵에서 봐야겠다. 주변에 살짝 좀 튀어나온 게 보이네요. 아, 올라가기 아직 던전 아니지? 잠깐, 혹시 모르니까 보자. 아무것도 없지? 아, 이러지 마. 꼭, 뭐 숨겨. 오, 야, 미쳤네. 다섯 개나 났네. 횡령 아니야, 이거? 롱소드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로 될 것 같은데, 쌍수? 한번 해보죠. 어? 진짜 되네? 공격력 두 배. 머리에다 방패 못 쓰냐? 근데 방패 사실 필요가 없는 다 한 방이라서 일단은 한번 써보죠. 케알이 들어있다. 아, 케알이 회복 마법일 겁니다. 영웅전설이랑은 아마 마법 이름이 다를 텐데 많이. 어떻게 쓰는 거지? 아이고 아이고. 케어를 그냥 쓰는 건가? 어떻게 쓰는 거지? 아, 이렇게 알려주는 건 뭐야? 잠깐만. 이 포션을 쓰는... 모르겠는데? 귀중품으로 분류돼야 되는 거 아닌가? 배울 수 있는 건가? 백마법 레벨 1. 아! 잠깐만, 배운 거야? 에이, 배운 거지? 어, 그렇지. HP를 조금 회복합니다, 이제. 대거가 들어있다. 피닉스의 깃털. 피닉스의 깃털이 이제 부활이겠죠? 합판 워낙 유명하니까 잘 안 해봐도 다 이렇게 또 보다 보면 알게 되네요. 화면 안 나올 거 너무 불안해.
5분에 한 번씩 확인해야 돼. 자, 그럼 아이템 사러 가볼까? 마을 사람 같은 것들은 전부 이제 쌍수의 힘을 보자고요. 쌍검. 아! 쌍검. 이거 두 번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겠지? 19하고 한 번 더? 이번에는 약간 좀 약해서 한 번만 들어간 거겠지? 데미지가 똑같은 거 같아. 그런 거겠지. 대거 롱서드. 아, 대거 쓰레기였군요. 지팡이. 지팡이 그냥 공격력만 붙어있네요? 마법 데미지 그런 거 안 붙어있네요? 활과 화살. 이름 16 데미지가 들어가는 건가 총? 하긴 양손이겠지 활을 쓰면은? 지팡이는 뭐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한 손인가? 판매로 들어가서 나이프는 대거 하위호환인 거잖아요. 나이프 팔아주죠. 와 뭐야 이렇게 비싸? 아 너무 아까워서 못 쓰겠다 이 정도면은. 대거도 팔아주겠습니다. 뭐 대거 지금 당장 쓸 일 없으니까 뭐 도적 같은 거 쓰일 것 같은데 지금은 필요 없죠? 이동하겠습니다. 마법 숙련치 같은 거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앞으로 좀 열심히 써봐야겠네 그러면. 가죽 갑옷이 있고 가죽 뚝배기, 청동 팔찌. 나 옷밖에 없었죠? 내놔. 이걸로 방패를 들지 않아도 방패 든 것보다 튼튼해지는. 장비에 제한 같은 거 있나 혹시? 팔보호구가 있구나. 아 이걸로 방어력 5가 됐습니다. 방패 든 것보다 2더 높죠? 다음은 마법인가? 지팡이가 저기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마법인 것 같은데? 와 이거 뭐야 이거 그거 아닙니까? 롤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베이가? 포이즈나. 아 독을 치료한다. 오 진짜 독이 있나보다. 해독제도 팔더만. 하나만 줘보세요. 보이지나 여기서만 사는 건 아니겠지? 그치? 저 나중에 또 나오겠지? 이 동그라미 모양이면은 마법을 배울 수가 있나보네. 100원밖에 안 해 마법이. 너무 좋아. 설마 3개밖에 못 배우는 거 아니지? 에이 아닐 거야. 지랄하지. 지랄노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에이 설마. 장로 만나기 전에 여기 가보겠습니다. 에이 설마. 그냥 바뀌네. 어쩌다 보니 쇼컷. 공격마법 배워야 되는데 그럼 안 돼. 아 근데 세이브 어디서 하죠? 세이브 해야 되는데 진짜 진심으로? 어디서 해놔? 메시지 빠르게 이동 뛰기로 바꾸자. 전투창은 투명하게. 전투창 투명이 뭔 소리지? 일단 이렇게 해보죠. 아싸 겁나 빨라짐. 드디어 그날이 오고 말았군요. 걱정이 앞서네요. 부디 몸을 조심하세요. 도움말을 보고 싶은 조작 힌트를 읽어보도록 하세요. 설정 이해가면은 있습니다. 세이브 자주 하는.. 세이브 자주 하라고? 이게 있었구만. 조작 힌트. 저장에 대해. 잠깐만. 저장을 할 수가 있어 내 맘대로 그럼? 왜 나 안 돼? 아직 안 되는 건가? 나 킥세이브하고. 아 나 이게 개념 이해가 안 되는데 킥세이브 굳이 나를 밖으로 쫓아내는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냥 언제든 저장하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는 건가? 도박님 니나를 아니 니 어머니를 잘 모시도록 하거라. 니나는 너의 생모가 아니란 것을 이미 눈치챘을지 모르지만 키워준 애정을 잃어서는 안 된다. 니가 니나네. 아 니가 엄마세요. 아니 아니 어머니세요? 할아버지. 우선 이 선택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
크리스탈의 의지가 너를 선택한 거야. 아,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갓난아기 안에 방랑자가 나를 찾아왔지. 얼굴은 수트로 뒤덮여 있었고 꽃 옷에는 탄 자국이 남아있었지. 그 자가 안고 나이가 바로 너란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네가 크리스탈의 선택받을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자, 그 힘을 너희 비칠 마음을 헛되이해선 안 된다. 여행에 떠나거라. 아니 누구 맘대로 여행에 떠나래. 이거 마을 작고 지금 보니까 농장도 없는 것 같은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쫓아내는 거 아니야? 지만 이렇게 분수대 깔아놓고 행복하게 살면서? 저기 횡령 창고도 있단만? 아 이거 내 절인데 벌어서 내가 나간다. 니나는 무슨 엄마로 생각하긴 뭘 엄마로 생각해. 쫓아내놓고 어디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 촌장 아들내미는 어디냐? 호빗이 어디 갔냐? 가출했나 그냥? 그냥 나 가면 되는 건가? 뭐 메인 퀘스트 어디 안 써있는 거겠죠? 그냥 가면 되는 거겠지? 아 느낌이 안 좋은데? 퀘스트를 가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뭐가 선제 공격이야? 나 도망가야지. 이 딜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여긴 그럼 끝난 거죠? 지금 촌장 창고가 유일한 그거고 한 번 더 말 걸어보자. 혹시 두 번 걸면은 이벤트 나올지도 모르니까. 아 카즈스로 가게나? 아 그래? 카즈스로 가는 거야? 내가 이해를 못한 거였구나. 카즈스로 가라. 오케이 오케이. 카즈스가 뭔데? 좀 애매매매매. 맵이 굉장히 작네요. 여기서 또 확장이 되겠죠? 크로노 트리거처럼. 여기 카즈스니? 아 이건 아 저기 호빗이 있다. 합류 합류! 물론 마법은 내가 다 쓸거야. 너는 굳이 마법 쓰고 싶으면 회복 마법 써. 얘 내꺼 얘한테 줄걸. 포션 대용이네 솔직히. 회복 마법 있어도 진정의 호빈 나야 도박힘. 네가 담력 테스트 하는 건 상관없는데 왜 여기까지 온 거야? 물 다 떨어졌다. 난 여기까지 혼자 왔잖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발목 잡지 않을게. 데려가줘. 그렇다면 좋아. 그럼 우리 호빈이는 담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전사로 두자. 몸빵해. 그럼 얼마나 이제 여행이 끝나면은 이제 공포가 없어지는 거지. 해병대 입대했다고 생각하고 귀신 잡는 해병대 입대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라 그래. 설마 아이템 더 비싼 거 파는 거 아니겠지 여기서? 다 샀는데 이미? 뭐야 이거? 어? 와 개사기. 생명신수 횡령이야. 뭐야 이거? 어? 아아 저주 걸린 거야. 나 그래픽 깨진 건 줄 알았네. 저주 걸려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아 나 깜짝 놀랐네. 설마 이 30년 전 게임인데 그래픽 오류 난 걸 팔았겠어? 아 놀랐잖아. 안녕 그래픽 오류? 아 너는 안 파 못 파나 보다 여기 애들은. 그래서 우리 진은 뭐 하는 놈인감? 진이 아닌가? 호빗이지? 진은 누구죠? 나 갑자기 왜 진이라 그랬죠? 기억을 잃었는데? 얘 체력이 나보다 많네? 아 야 전사였네. 나는 5고 너는 5. 쓰레기들끼리 모여있네요? 숙련도 8이라네? 아 저게 직업 숙련도인가 보구나? 너는 장비가 뭐야? 와 개 쓰레기. 어 너 방패가 꽤 높다? 야 있을 거 다 있네 그래도? 나이프는 좀 오버한 것 같고. 야 내 거 하나 줄게. 너는 전사님인데 얘 거 껴야지. 자, 자 이거 누가 이따위로 만들었니? 자, 벗어. 벗어. 뭐해? 벗을 줄 몰라 장비? 손에다가 뭐 붕대로 감아놨어? 벗어보라고 이거. 아 해제인가 보다. 아 해제구나. 아 이렇게. 자, 너 딜 안 나오면 내가 화나니까. 니가 끼시고요.
이거는 내가 끼겠습니다. 18 데미지가 됐네요. 가보자고. 아이고 여기로 가야지. 아이고 아이고 대장간이잖아. 가출한 딸이 걱정이야. 왜 딸을 다 대장장이로 만들어? 미쳤나봐. 시집 보낼 생각을 해야지. 여기가 문제인가 보구만. 딱 봐도 미스를 강산. 저주를 해방하고 아이템을 구매하겠네. 와 겁나 세 보여. 뭐야 미라랑 스켈레톤이야. 아 스켈레톤. 너 혹시 마법 쓸 수 있니? 너 마법 책 들고 다녔잖아. 야 뭐야 책 왜 들고 다닌 거야? 정신병자인가? 이거 3위 마법 1레벨 3번까지 저장된다던가 뭐 그런 뜻이겠죠? 아 아닌가? 만화인가? 모르겠다. 때려봐. 때려보면 알겠지 뭐. 아 미친. 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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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아, 야, 어, 저장아, 아우, 야, 야, 이런 게 어딨어? 아, 저장이 안 되는 저, 나, 저장 어떻게 하는 거지? 잠깐만, 여기서부터 해야 된다고? 아, 매운데. 도박김 2네. 아, 킥세이브 하면은 도중에 끄는 것만 되는 것 같군. 이거 어쩌지 이러면은? 나 망했잖아. 아, 나 여기서 다시 해야 된단 말이야, 진짜? 너무 싫은데. 아, 너무 싫어, 진짜. 아, 이거 아니잖아. 아이씨. 아, 세이브 어떻게 하는 거지, 진짜? 아, 근데 이건. 아, 잠깐, 세이브 진짜 어떻게 하는 거지? 세이브 하라고 떴었는데, 자주 세이브 하라고? 방금 그 괴물은 알 거 없고, 빨리빨리 닥쳐봐. 어떻게 세이브하지, 이거? 아, 세이브를 어떻게, 세이브가 안 되는데? 퀵세이브하면 밖으로 나가지는데 나 게임 이거 나가지고 다시 접속하면은 세이브 사라지거든요? 나 어쩌라는 거지 이거? 세이브 미친 게임이네? 아, 갑자기 나한테 이런다고? 갑자기 나한테 이런다고? 어, 진짜 제정신이 아닌데? 아,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양손 바꿔서 깰 수도 있나? 아이 어, 이럴 수도 있네? 나 왼손잡이니까 이렇게 껴야지. 진짜 세이브 어떻게 하냐? 나 큰일났네 근데 이거 세이브 해야 되는데?
어찌됐건 오토를 활용해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 안 보고 중요한 것만 하면서. 그럼 내 생각 순식간에 도달할 거야. 내가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렸던 거지. 바로 들어가서 촌장이랑 대화하고 아이템만 구매해서 오면 되겠죠? 포이즌 하나 사고 쾌활 사고 창고 털고 금방이죠? 아마도? 안 죽으면 아 근데 진짜 세이브 어떻게 해지나? 아 이거 말고 아이고 말고 방패만 하나 사서 방패 하나씩 들게 해줘야겠다. 그게 맞겠다. 저기가 여긴 어디다 놓고 너무해. 이거 시간 유기물이었어. 다시 시작해버렸잖아. 동굴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생활. 극혐이야. 아하! 그만해라. 그만 내 공격을 피하지마. 전혀 피할 수 없는 디자인이잖아. 그걸 어떻게 피해? 땅에 처박혀있으면서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내 공격을 피한다고? 피닉스 에기털 좋고 남극의 바람. 만약 나 거북이한테 죽었으면은 또 여기서 오열했을 거 아니야. 아 근데 진짜 세이브 안 되는데 어떡하지 나? 여기 아이템 하나도 없었죠? 그래도 한번 가겠습니다. 왜냐면 체력이 없으니까. 아 여기 아이템 있었네. 그만 나와. 이 누나를 괴물더라. 킹 받으니까 피하지마. 아 근데 진짜 저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장하지 나? 검색 좀 해볼까? 잠깐만요. 파이널 판타지 3 저장. 아 필드에서 저장하는 거야? 아 맞아 크로노트리거도 쉴드 저장되지 않았나? 아 그랬던 것 같다. 와 세상에 필드 저장하는 거구나. 아 내가 잘못했네. 내가 너무 눈썰미가 없었어. 게임 유튜버 5년 인생에 이렇게 눈썰미가 없을 줄이야. 고전 게임의 이 매력에 고전스러움에 빠져서 뇌가 정지해버렸나봐. 죄송합니다. 내가 킥세이브를 눈치채고 했으면은 이거를 다시 볼 일이 없었을 텐데. 갑자기 기가 확 빠지네요. 보는 사람도 기가 확 빠질 겁니다. 또 풀버전으로 보시는 분들은 빠르게 넘기실 겁니다 아마. 지금 빠르게 넘기는 거 못지않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같이 노가리 까면서 즐겨보도록 하죠. 어차피 거북이 다 왔기 때문에 금방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북이한테 남극의 바람 한번 쑤셔박아가지고 바로 고향 맛을 보여주겠습니다. 큰 거북이 하니까 옛날에 스카이림 모드 중에 거대한 섬이 야! 그것도 아니야. 거북이로 변하는 그런 모드 있었는데. 아 죽어. 남극의 바람 두 번! 어우야 두 번! 남극의 바람! 꺼져. 이게 돈의 힘이야. 건방진 양서류 녀석. 레벨업 숙련도 올라가고요. 아이템으로 이겼는데 숙련도 올라가는 클라스. 방금 북극의 바람 얻었나요 저? 못 본 것 같은데. 에이 얻었겠지. 너는 선택되었다. 벌써 두 번째 선택됐거든요? 초패스트 2회차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어둠이 드리우고 선택된 너가 희망이 되어 동료들을 모아 세상을 구해라 라는 내용이었죠. 아 몇 분 전에 봤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해가 어둠에 휩싸이려 한다. 이대로 간다면 모든 빛이 사라지고 모든 세상이 균형이 깨지며 희망을 잃어버릴 것이다. 너는 동료들과 함께 이 세상에 희망을 계시해서 희망을 전도하고 세상을 구해야 된다. 자 떠나라.
진짜 재수없게 아이템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자 떠나라고 보내는 것 봐. 오박사도 몬스터볼은 줬어. 상도덕 없는 것 봐. 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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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혐이고요. 소름이고요. 아까 그 해골 같은 거는 그럼 내가 못 이기는 건가? 빨리 세이브하게. 혼잣말 하지 마. 세이브해야 돼. 포켓몬스터 레드처럼 아무 말도 하지 마. 여기 저장되는구나. 아 이걸 몰랐네. 병신. 아 개병신 진짜. 아 이제 언제든지 죽어도 오케이야. 아 아니 저 니나 저거 아 니나란다. 저 여기 이 마더는 자연스럽게 마치 저장이 언제든지 되는 것 마냥 얘기한 거야. 필드에서 되면서 마을에서 해줘야지. 보통 게임이면은 어떤 놈이 마을을 두고 밖에서 야영을 해. 아무리 고아라도 그렇지 마을이 있는데 여기서 저장하게 해줘야지. 상토토기가 없어요. 난 필요한 것만 다 먹겠어. 런 춤추는 것도 한번 봐줘야 되나? 안 봐. 호비사. 와 너는 진짜 부연 설명 하나도 없이 그냥 바로 이름 정하라 그러는구나. 여기다 써놨네 착한 놈들. 호빗이 두 번째 인생도 호빗으로 살아. 아 이름 안 바꿔줄 거야. 저 금발 쌍둥이 삼남매 삼형제 저거 누가 낳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생겼냐. 공장 뽑아내듯이 뽑아내버렸나 보네. 호백이씨 독백도 들어주고요. 넌 뭔데 여기 있는 거니? 꽃을 따고 있는 중이면은 보고 있다는 거 아니야? 변 보고 있다는 거 아니야? 아 장비 내놔봐. 우리 호빗이한테 줄 천둥팔찌랑 내가 낄 것까지 두 개. 가죽 방패 하나 더 주고요. 내가 낄 가죽 모자 하나 주고요. 아 가죽 옷을 내가 안 입고 있군요. 가죽 옷도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마치 여러 번 해본 사람 같아. 아주 자연스러웠어. 뭔가 천둥팔찌 방어력이 하나도 올라온 것 같은데 아니구나. 아 개수가 두 개라는 뜻이었구나. 자 보이지나 내놔. 내놔. 파괴마법 쪽으로 배울 거기 때문에 나는 개수가 정확히 뭔지 모르니까 호빗을 실험체로 써야겠어. 아, 나 이리로 가서 호블린 나오지 마라 제발. 제발. 그렇지! 미친 기도하는 게임. 할아버지의 비밀문은 2회차 유저인 나한텐 자동문이나 다름없죠. 갑시다. 딱 내놔. 어디다가 아이템 숨겨놨어. 세상을 구할 내가 아이템을 사용해주겠어. 케알 대거 좋아. 또로로로로 또또또도 또로로로로 또도도도 건방지게 기어나오는 것 봐. 저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옷이냐. 어떻게 저렇게 풀세트로 한 쌍의 옷을 맞춰 입을 수가 있는 거지? 고블린으로 태어나면은 지급받는 옷인가? 부족에 지급되는 옷인 건가? 아니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입고 있는 옷인 건가? 어찌됐건 저는 저장하러 가겠습니다. 저장 어떻게 하는 거였지? 아 이렇게 하는 거였지. 와 진짜 소름이다. 이렇게 저장하는 거라니. 자 여기까지 복구 완료. 이제 진행하면 되죠. 아이고 자 호비사 나 간다. 아 오 말 안 거네? 상도덕 없는 것 봐.
분명 정면에 서 있었는데 굳이 뒤로 가서 놀래키는 것 봐. 진정의 호빈 나야 도박힘. 아 여기서부터 이제 정상 진행으로 가겠습니다. 담력 테스트 하는 건 상관없지만 여기까지 오는 건 위험하잖아. 같이 가게 해줘.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 혼자 왔잖아. 발목 잡지 않을게. 다 같은 목소리로 말하지만 착하면 착하고 나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전 그렇다면 좋아. 예이. 어디 우리 호빗이한테 마법을 주겠네. 호빗이가 힐러해. 영광으로 여기도록 호빗이. 그리고 장비도 주겠네. 방패 두 개 들 수도 있나?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뭐 시험해보진 않겠습니다. 롱소드가 하나 남았지. 하하하. 나가서 세이브해야지. 저기 동굴은 무서우니까 못 가겠고. 야 솔직히 그거 너무 심했어. 그렇게 순살당하는 거. 나 새 파티면 보충했다고 바로 내 생각에 호빗이가 얘가 이게 나쁜 놈이야. 얘를 갖고부터 재수가 없어. 여기서 강자 나오면 봐봐 뭔가 세 보이잖아. 저 호빗이가 추가돼서 지금 강적이 나온 것 같아. 아닌가? 아 호빗 뭔가 짐덩인데? 냄새가 나는데? 갑자기 뭔가 여태까지 나는 쉽게 잡았는데 호빗이 때문에 안 풀리는 것 같은데? 호빗이 힐 받아. 어 이겼고. 야 괜찮은데 스킬? 게임 끝난 다음에도 오토 쓸 수 있지 않나? 아 좋아요. 이거 얘는 진짜 차원이 다르게 셌다 진짜로. 근데 44원 주는 것 봐. 와 미친놈. 어디로 가야 되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아니 잠깐만 MP가 이밖에 없어요. 아 이거 뭐야. 포션 남아있긴 하니까 세이브나 하자. 아 이거 너무 상승폭이 적은데? 고블린 좀 잡았어야 되는 것 같은데? 다시 동굴로 기어 들어갈까? 너무 센데 얘네 갑자기? 난 36 필요하고 얜 44 필요해. 아, 내가 그래도 더 높네? 별로 사냥도 안 하고 왔는데? 능치가 다 똑같네요? 이 MP가 통합을 쓰는 게 아니라 레벨별로 따로 있나 봅니다. 그쵸? 2레벨 주문 쓰는 MP 뭐 이런 식으로 4레벨, 8레벨 뭐 이렇게 있나봐요. 저기 저거는 줌에서 보는 것 같은데 저 바위는 일단 여기부터 강해지기 위해서. 어 그렇지 이게 정상이지. 어 잘 안 죽는다? 이 데미지가 정상이지. 무슨 버서커가 기어나와 숲에서. 생긴 거는 뭐 스파르타 용사처럼 생겨가지고 12포인트 그 포인트도 비슷하겠죠? 너무 열받게. 여기 뭐냐 이거는 성은? 아니 무슨 뒤... 아 뭐 이런 애들만 나와 자꾸. 그렇지 어 별거 아니야 약해 아까 버서커가 이상한 놈이었어. 버서커랑 언데드 성은 놀랐고 레벨을 좀 올려야지 상대가 될려나? 그렇지 뭔가 더 약해진 것 같다? 레벨업 숙련도 올라가면 대체 얼마나 세지는 건데 설명이 안 나와있어. 내가 읽어봐야 되나 내려가서? 올라가긴 했는데 일단 레벨은 내가 이제 호빗보다 높습니다. 저장을 한번 하죠. 호빗이 MP 너무 없어. 뭐니 여기는? 진의 저주 때문에 성사람들의 모습이 변해버렸어. 미스릴 반지가 있으면 풀 수 있을지 몰라. 카스즈와 사슴도 같은 처지라 나는 저주를 피했지만 어떻게 될지. 아,
동굴 가서 미스릴 만지고 보고 그거 하라는 거죠 지금. 미스릴 동굴 가라는 거죠. 저기 바위로 한번 가봅시다. 이거 노가다에서 잡으라는 것 같은데 좀 역겹거든요. 이 길로는 못 갈 못 갈 것 같은 거 나도 보면 알아. 뭐 땡겨서 보는 거 없어? 아 진행하다 보면 풀리나 보네. 딱 이 정도 수준이면 사냥하기 딱 좋은데? 근데 갑자기 노가다 게임 됐거든요? 직업도 없고 방법이 있을 거야.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버섯커만 아니면 돼. 버섯커만 아니면 돼. 야, 롱소드 사가지고 롱소드로 싸워야겠다. 그게 맞겠다. 일로 못 가? 갈 수 있잖아. 왜 엄살이야. 회복 한번 하고. 아 롱소드 두 개를 가느냐 쌍수 롱소드 두 명을 가서 노가다를 폭풍으로 돌리느냐 그냥 하느냐인데 그냥 갑시다. 선생님 오토 돌리면 빨라가지고 굳이 그렇게 갈 필요 없을 것 같고. 아 잠깐만 마음의 준비가 안됐어. 세이브하고 와. 마음의 준비가 안됐어. 겁나 쎄. 이거 내 생각에 마을에 뭐 있을 것 같은데. 아 마을 좀 여기 뒤져보겠습니다. 스켈레톤이 그렇게 쓸 줄 몰랐지. 미라도 있고 지금 500길 있는데 이걸 잘 써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아예 북극의 그 바람 같은 거 써가지고 잡던가 뭐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밋밋하지 맵이? 길이 있네? 길만 있네 진짜? 이거 뭐야 자리 있는 거지. 오오 있어 진짜 있어. 아 이런 거 진짜 잘 찾아. 미쳤나봐. 잠깐 사진 거 같은데 아무것도 없다? 뭐냐? 엔터키 안 먹히는데? 아무 키도 안 먹히네? 아 뭔데 이게 뭔데? 무슨 포켓몬스터 전설의 포켓몬 잡듯이 시간대 맞춰서 와야 되는 거 아니겠지? 에이 아 근데 달리기가 빠르니까 좀 편하네요 진행하는 게. 야 저렇게 숨겨놓으면 솔직히 아무도 못 찾아. 저 따위로 숨겨놨어. 아 그럼 여기네 답은. 잠깐 맵이 이렇게 작다고? 와 겁나 세 보인다 진짜. 때려봐 일단. 섀도우야 스켈레톤도 아니야. 아 말이 안돼 이거는. 이건 아니야 절대 못 이겨 이러면은. 분명 뭔가 파이법이 있을텐데. 시작부터 이럴 리가 없어. 시작부터 이건 오바야. 이거 뭔가 있어. 맵에 내가 못 찾은 기믹이 있어. 아니면 장비가 있다던가. 일단 고블린 아웃. 동굴이 하나 있는데 갈 수 있는 거야? 안 가지는데? 물을 건너는 뭔가 필요한 건가? 아 근데 이거 설마 이렇게 가는 건 아니겠지. 쟤네 그럼 잡으려면 나 진짜 레벨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지 이거는.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저럴 리가 없어. 이런 애들 잡아서 레벨업을 좀 올려볼까? 근데 무슨 안약이라던가 포이즌 뭐 그 독 가져가려는데 스켈레톤이 정작 그런 기술 쓰거든요? 스켈레톤 내가 못 잡잖아. 그게 성능도가 올라갔다.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겠지. 아 버서커다. 얘는 조금 힘들지. 하지만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와 데미지 16 들어오는 것 봐.
22길이면 포션이 지금 얼마지? 가서 좀 사볼까? 아, 여기 말고 포션 어디서 팔았지? 포션을 파는 데가 없나? 여기 무기 방어구잖아. 포션 파는 데가 없네? 아, 얘가 팔았지. 여기가 여기서 팔았지. 여기서 팔았지. 50원이야? 아, 살만하네. 나이프 팔고. 포로 보니까 안 쓰릴 것 같다, 나이프는. 나중에 나이프 쓰는 직업이 나와도 저것보다 좋은 거 팔겠지. 당하겠습니다. 근데 마을에 갔는데 촌장님이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 촌장님 때문에 나 지금 두 번이나 죽었거든요? 지 자식도 죽였어, 쟤. 미친놈이야. 아무리 봐도 촌장 자식이죠. 호빗일 리가 없는데. 나이대가 안 맞는데. 말이 안 되는데. 아무리 봐도 저 촌장의 저 나이대는 70이 넘어 보이는데 어떻게 저 호빗이는 한 10살 돼 보이거든요. 그럼 60대 때 아이를 만들었다는 건데 그게 말이 됩니까? 아, 나 세이브하고 와야지. 아, 나 여기 지금 들어가면 안 되지. 미쳤나봐 진짜. 5레벨만 찍고 가볼까 한번? 레벨이 해결해줄지도 모르고 좀 전략적으로 한번 싸우면 될지도 모르니까. 전략이고 나발이고 두 방이면 죽을 것 같긴 한데 포션이 있으니까. 힘내서 사냥해야 돼. 힘내라 힘. 버섯거 한 3마리 나오지 않는 한은 무난하게 자동전소 다 잡을 거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왜 호빗이만 때려? 나도 호빗이 꼴보기 싫긴 한데 호빗만 때려. 밸런스가 안 맞잖아. 밸런스가. 그렇지. 레벨업 할 생각은 없니? 없나 보구나. 와, 많이 찬다. 얼마나만 좀 정확히 보자. 42, 50 이러면은 금방 올리네. 한 4-5번 잡으면 올리겠네. 늑대인간 두 마리라는 전제하에서. 아, 이것도 두 마리도 나쁘지 않죠? 12포인트. 30. 주인공 30. 주인공 아니네. 아, 38? 그 정도였나? 그러면은 주인공 아닌데 26, 주인공 18. 좋아. 그래, 딱 이 정도 수준이어야지 맞지. 무슨 입구부터 무슨 스켈레톤한테 썰리고 다녀. 이 동굴로 한번 돌아가 볼까? 동굴로 가서 다시 거북이를 잡는다던가. 한번 가보자. 더러운 고블린 치워. 냄새나. 어, 뭐야? 길 왜 이래? 어? 뭔가 이상한데 길이? 어어 뭐야. 아, 이게 있었네. 아, 이런 게 있었네. 뭐지, 이상하더라고. 슬립. 어, 슬립이래. 아, 있었네. 동굴이네. 동굴 다시 돌아가는 거였구만. 그치,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씨. 야, 그 동굴 돌아가는 걸 누가 생각한대? 내가 아무리 봐도 빠져나온댄데. 겸치 더럽게 안 주는 것 봐. 브론즈 너클이래. 잠깐만, 내가 떨어진 데 아니야? 아, 아, 이런 식인 거구나. 이건 좀 약겹네요. 약겹이네요. 아, 여기 아니잖아. 정신 차려. 여기서 오른쪽이라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 봐. 슬립을 주자. 궁금하다. 마법을 배운데 제한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니까 슬립을 주죠. 아, 이거는 흑마법이네? 아, 이런 거구나? 좁으면 알겠지, 뭐. 배운 거지? 아, 근데 브론즈 너클이 장갑인가 보다. 어, 아니네? 무기였니? 무기네? 12 데미지. 일단 롱소드, 쌍수 소드 해. 너한테 딱 어울려. 이게 세 개죠? 어, 근데 슬립은, 아, 저기구나. 아, 근데 이거 왠지 될 것 같은데? 저 녀석만 먼저 선빵 안 맞으면은? 돈도 꽤 잘 나온다. 포션도 주고. 여기가 재단방. 그치. 올라가면. 크리스탈. 그리고 뒤가 올라가는 길. 쇼로록. 가자. 그냥 가면 되겠지? 이제 이기겠지? 이제는 이기겠지. 세이브 한번 하고. 얼마 안 남았는데 레벨업? 어, 두 번만 사냥하면 레벨업 한다. 두 번만 사냥하고 사냥하러 가자. 전략적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자신 있어. 혹시 모르니까 슬립을 좀 유턴 한번 써보자. 내가 뒤통수 맞았네? 뭐야, 너 한 번밖에 안 때려? 쌍수인데? 응, 슬립이나 쳐먹어. 궁금한 게 있는데, 어, 미스었네. 궁금한 게 있는데, 언데드한테 슬립이 통하나? 언데드는 그런 거 안 통하는 종족 아니야? 아, 히트가 두 갠데, 혹시. 아, 하나 됐네, 이번에. 모르겠다, 그래도 나. 내가 생각하는 데미지는 아닌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들어가는 11인 거 아니야? 아니면 11이 두 번 들어갔다고 그냥 뜨는 건가? 22가 들어갔다고? 봐도 모르겠다, 나. 레벨업! 숙련도 업!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야, 딱 들이대. 포켓몬스터. 포켓몬 노가다한다고 생각하고 잡아야 돼. 너 6 주지 않냐? 너 안 되는 거 아니야? 6으로, 아, 6으로 되지? 겁나 쎄. 호빗아? 호빗? 그렇지! 이제 갑시다. 의외로 노가다를 했지만 이 정도는 우습죠, 뭐. 이 정도는 RPG 유저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근본이지. 가자. 그 쉐이든간 나발인가. 되자스. 한번 시범타로 여기 싸워볼까? 자, 얘는 내 생각에 스켈레톤이고 보라색이 좀. 아, 야, 잠깐만. 야! 뭐해? 와, 뭐야, 왜 사이트해? 뭐야, 한방이야, 뭐야? 겁나 할만해, 뭐지? 뭐야, 왜 이렇게 세졌어, 나? 뭐야? 52길 100포인트. 미친 돌아가야 된다 이거는. 어? 킹만 하잖아. 여기 사냥하는 거 맞았네. 처음에 죽은 거는 그냥 레벨 낮은 거였네. 와, 갑자기 너무 세졌어. 말도 안 되게 세졌는데. 레벨이 깡패인 건가 진짜?
야 이거 두 번 잡으면 레브비네. 이거 저 녀석들이 센 게 맞네. 두 번 잡으면 레브비면은 지금 뭔가 지금 말도 안 되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구만. 미스를 내놔. 이거 미스를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데? 힘만 하지? 너가 그 암흑인가 걸렸나 보다.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그거 아니야, 야, 그거 아니야. 뭔가 지금 꼬였어. 어, 저기요. 저기요. 아, 이렇게 왜 포근한 분위기로 다시 불러오게 하게. 왜 이렇게 하드코어해졌어, 게임? 나 다크소울 할 때보다 더 많이 죽었는데? 진짜. 야. 이제 고정 게임이 어렵다니까. 다크소울 잽도 안 되잖아. 일단 가보자. 이거 오토만 끄면 내가 이겨 무조건. 오토만 끄면 돼. 나 암흑을 깰 수 있는 게 없다. 일단은 미이라를 좀 재워봐. 미이라는 그래도 피부가 조금 남아있는 놈이잖아? 잘 수 있지 않을까? 어, 슬립 이펙트가 갑자기. 어, 야, 잠깐만. 야, 이거 아니지. 야. 갑자기 상대가 안 되는데요? 갑자기 안 되잖아. 아. 갑자기 상대도 안 돼. 야, 이게 어딨어 이런 게 뭐야. 근데 저거 가는 거 의미 없는 거 같은데? 지금 너무 이 마을이 캐스트는 이 마을이었으니까 여기가 맞을 텐데 정작 저기 가니까 뭐 없단 말이지. 뭔가 찾아야 되는 건가?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시드. 카난에서 왔다면 내일 북에 막히는 바람에 발목이 붙잡혔지. 어쩔 수 없이 이 마을에 하룻밤 못 왔는데 물거리 이물거리도 하고 토호헛. 도박힘이 마을 사람들을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내 비공정을 빌려줄 테니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해결해주겠어? 미스릴 반지가 있으면 이 저주를 풀 수 있다는데 이 마을에는 없는 모양이야. 새로 말하면 대장기 타카가 손을 써야 되는데 본인도 유령이 됐으니 제자인 딸리 어딘지 몰라. 비전공은 서쪽 사막에 숨겨뒀어. 무슨 소사로 저주를 풀어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럼 딸을 찾은 다음에 비공정으로 딸을 데려온 다음에 그 다음 미스릴을 구해오는 건가 보네. 아 그런가 보네. 딸이 만들어주는 건가 보네. 어찌 난이도가 높더라고. 서쪽에 있대. 네? 잠깐만 타임. 야 잠깐 타임. 나 타는 뭐 타긴 누구 마음대로 다 갑자기 왜 타. 네? 잠깐만요. 뭐 있었어 필드? 너 뭐야. 니가 딸인 것 같은데? 깨악 하는 거 보니까 딸이네. 세 번째 동료인가 보네요. 카스제 대장장이 타카의 손에 자란 소녀. 힘든 대장장이 수행에 신물이 나서 최근에 가출을 밥 먹듯이 한다. 보니까 좀 꾸미고 다니는 애구만. 약간 성직자 같이 생겼네요. 성직자 아니야? 타카의 딸이라고? 타카의 딸은 이름이 뭘까요? 이 새끼 이름이 아 원래 있었지. 여기 써 있었지. 얘 뭘로 키울까? 얘는 나 근데 힐러를 호빗한테 줘버렸는데 전사나 도적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궁수. 나 얘 이름으로 할래. 귀찮아졌어. 잠깐만. 너 이름 뭐였냐? 파이널 판타지 3. 주인공 일행. 아, 내 아, 내 이름이 양파기사야? 그리고 루네스 아르크라고 있대. 아니네, 아르크가 호빗이네. 루네스가 뭐야? 루네스가 주인공이네, 씨. 루네스가 주인공이고 레피아. 아, 레피아야?
레피아라고 하자. 그럼 호빗은 미안하다. 호빗으로 개명해라. 레피아 부품도 몇 개 만들었어. 아저씨 딸이야. 잘 됐다. 미스릴 반지를 만들어줘. 저주를 풀려면은 반지가 필요해. 그럼 얘 이름이 루네스였어? 어디 보자. 아, 난 열심히 배우지 않아서 만들지 몰라. 아, 시드가 알면은 완전 실망하겠는데. 잘 나오고 있는 거 맞죠? 왜 가출이나 하는 거야? 아 맞다. 옛날에 아버지가 만든 반지를 사선왕이 가지고 있을 거야. 나도 데려다줘. 만들진 못하지만 마을 사람들 돕고 싶어. 같이 가자 도박김. 가자. 우리 레피아가 그러면은 이 파티의 홍일점 히로인인가 보네요. 근데 히로인을 세 번째로 얻어? 어떻게 내려가나 근데? 저기 내려보내줄래? 와 이제 3레벨밖에 안돼. 개쓰레기야. 나 괜히 노가다 했나봐. 노가다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아 동료를 이렇게 빨리 얻을 줄 몰랐어. 다음 동료도 얻는다는 거 아니야 그럼 금방. 어떻게 내리는 거죠? 저 어떻게 올라왔는지도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선글라스 끼고 있어. 저기 나 좀 내려보내주세요. 어떻게 내려가는 거죠 저? 나 진짜 어떻게 내려가는지 모르는데? 저기요! 내려보내주세요! 어씨 여기 어디에요? 스픽만 3명이야. 내려보내줘! 잘못했다고! 난 올라온 기억이 없는데 뭐 무슨 키 눌러서 올라오지 그러지 않았나? 다 눌러보자. 키보드에 있는 거. A S D F G H J K L A Q W E R T Y U I R O Q 탭. 아, 한번 보자. 맞다, 나 이게 있지. 환경 설정에서. 엔터 키를 누르래. 이것도 탈 것 아니야? 엔터키로 나가자고 빨리. 그럼 세 번에 달라고. 나 야 어떻게 나가 이거. 아 전열 후열 변경이 가능하네. 어떻게 순서 변경? 아 이렇게야? 야 나 좀 꺼내주세요 이 지옥에서. 나 어떻게 나가. 진짜 어떻게 나가. 나가는 법을 모르겠는데? 진짜 내보내줘. 엔터 누르면 된다는데? 엔터 뭐 엔터 누르고 있는데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태운 거야. 나 갑자기 길 가다가 탔어 이거. 빨리 날 내려놓거라. 이 이상의 물에는 용서하지 않겠다. 아 이거 야 아까 안 가지지 않았나? 아 지금 누구 맘대로 출발 신호를 해요. 잠깐만요. 아 이 사막에 파묻혀 있었구나 비행정이. 와 소름. 일로 못 가는데. 아 저 동굴로 가는 건가 봐. 어 여기. 아 이건가 보네. 이게 벌써 나온 거네 그럼 비행정이. 이게 순간적으로 저 키를 까먹어가지고. 공인의 동굴 여기. 근데 함부로 아웃되다. 세이브 좀 하고 가자. 아 잠깐만. 야 세이브 안 했어. 야 세이브 안 했다고. 아 웃기지마. 아 잠깐만. 미친놈들인가? 나 아이템도 안 맞춰줬는데? 슬립 안 통하더라. 아 개쓸모없는 놈들만 있네. 담금 들고 있는 것 봐.
51. 야, 그냥 오토로 때려. 그래서 제 계집애는 그냥 죽어 있으라 그래. 야, 이거 여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레벨업! 레벨업! 어, 죽은 애는 레벨업이 안 되는구만. 딱 들이대. 템파고 오겠네. 딱 기다리시게. 뭐야, 뭐야? 야, 너 회복시키려고 온 거야, 미친. 미친 기집애야. 미친 여잔가? 아니, 진짜, 이 쌍놈의 거, 진짜야. 여기 나 회복 좀 시켜줄래 아줌마? 돈 쓰기 싫거든 나? 어떻게 재우냐? 한 침대 세서 몰아붙자는 거야? 물 한 모금보다 확실한 회복. 아, 잘 잤다. HP, MP 회복. 진 게임. 야, 장비나 맞춰주자. 장비가 다 있네? 다 있는 것 봐. 존나 역겨워. 왜 있냐? 아, 왜 자꾸 이상한 거 눌러? 나 자꾸 키를 까먹어. 몇 초 기억을 상실하고 있어. 들어가겠네. 어디 뭘 봉인해 놨는지 보자구. 어, 잠깐만요. 야, 잠깐만요. 아, 이렇게 할 거긴 했는데, 아, 너무 지 맘대로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어, 됐다. 이제 레벨업 했겠다. 2업하는 거 아니야? 3레벨인데? 70포인트. 어, 이거 겸실 로나 먹나 보구나. 잠깐만, 나 이거 자신 좀 없는데. 잠깐만, 아예 안약도 저거 필요한데. 이 꼴을 보니까. 어, 근데 이거 진짜, 이거는 이거 진행할 정도면 진짜 엄청 세야 될 것 같은데? 그 내 캐릭터가 쓸데없이 엄청 강해. 두 배 센데? 저 숙련도 때문인가 혹시? 아,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아, 이건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솔직히. 얘네는 뭐 독 쓰더라고. 그렇지. 킥만 하지? 이번에 나가야 된다. 이번에 잡히면 죽는다 이제. 너무 깊게 들어왔다. 너무 깊고 어두운 곳에 들어와 버렸어. 아, 이러지 마, 진짜. 야, 이거 아니야. 뇌절이야. 어, 한 방에 잡았으면 모른다. 야, 갑자기 너무 세다. 야, 좀 심하게 센데? 레벨 너무 강팬데 이거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나 근데 이거 회복강 너무 귀찮다. 그냥 아이템 떼보자. 아,
너무 귀찮다 이거. 인간적으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가서 또 자고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이제 여자 채우려면은 이거 좀 뇌절이지. 에이 죽었네 그냥. 아까 마을에 갔다 나오면은 깨어나던 것 같던데 철저하게 이용해주겠어. 그치 마을에 오니까 지 아빠 앞에 가니까 정신이 바짝 들지. 계속 기절한 척 하고 있을 수 없지. 계속 꿀 뺄 수 없거든.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뻔뻔하게 다시 합류하는 거 봐. 체력 있지 또 이러면은? 가서 세이브하자. 일단 저 여자애 레벨업 시켜야 돼. 흡수없는 것 같다 그게. 계속 방어를 시켜서 어그를 끌게 하자. 레벨 낮아서 쟤만 뚜까 패는 것 같은데 아주 그냥. 그런 거 용납할 수 없지. 내가 선제다. 넌 방어나 해. 괜히 쳐맞지 말고. 방패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오. 그렇지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된다. 내가 보니까 갑자기 세졌거든요? 어이구 포션 하나 나왔어? 50원짜리? 미쳤나? 조금 반하는걸? 방어 내피아 방어 알지? 이들 쭉 가는 거야? 이들 다 죽을 때까지 가는 거야? 그렇지 자리 막았고요. 레피아 또 업! 분명히 위쪽이 정답일 것이야. 아닌가? 아닌가벼! 위로 가자. 아이템 분명히 있을 거야. 뭔가 좋은 거 나올 거야. 이렇게 고생길이 헌할 리 없어. 방어? 야, 170 미쳤고. 이제 레피아는 포기해버렸구만? 와 아프겠다 야. 안약 좀 사야겠는데? 아싸 레벨업. 코빈 레벨업. 잠시 들어오는 양이 다르구만. 언데드를 혼쭐 내줬는데 이 정도는 들어와야지. 돌아가야겠다? 돌아가서 안약을 사야겠다. 안약 저거 없으면은 그럴 것 같다. 아, 잠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는 이것까지는 하자. 그치 이것까지 죽었고 레피아 레벨업 KR. 잠깐만 일단 이렇게 돼버리면은 심각하거든요? 난 일단 나가야 돼. 안약을 잔뜩 사와야겠어. 뭔가 마구 올라가고 있어. 몰라 이러면 아! 잠깐만 잠깐만 그거 아니야 야! 아이씨! 잠깐만
야! 이거 아니야. 이거 내 레벨에서 아직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보다. 돌아갈 때 한 번 더 만날 텐데. 안 만났고. 아, 지금 위기거든요? 아, 나 이거 피닉스 에기터 사야 돼? 아, 일단 재우자. 재우면 살아나겠지. 아, 재우는 거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거 극혐인데,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저 내 침대 옆에 누워있는 애는 뭐, 식물인간인가요? 왜 눈 뜨고 천장 보고 있죠? 나 재웠는데 깨어났겠지? 잠깐만. 픽스의 깃털을 팔어? 와, 잠깐만. 나 안약이랑 포션 잔뜩 사야겠다. 이건 이게 맞겠다. 일단 파는 거 다 내놔봐. 아, 픽스의 깃털 안 팔던데? 어떻게 구하지? 일단 이거랑 안약 10개. 어, 돈 진짜 많이 썼어. 어, 어떡하지 이거? 그냥 레벨업을 해야 되나? 쭉쭉 싸우면서? 하지만 아까 들어갔을 때랑은 지금 레벨업이 다르거든요? 모릅니다 이거. 올라가자. 아까랑은 레벨업이 달라. 일단 지하를 향해 가봐. 뭐야 이거? 뭔데? 어, 잠깐만, 야, 잠깐만, 뭐 도망을 니 맘대로 가. 저주받은 동화라고? 잘했어. 잘했어. 조금 놀랐지만 잘했어. 강해지고 있어. 100길 나오지 않았나? 한 거? 좀 많이 나온 거 같은데? 쓰는 게 비슷하네 또. 나가자. 나가 세이브하고 자. 너무 강하다 얘네들. 뭐지? 이거 좀 아닌 거 같은데? 케어를 레피한테 줘야 되나? 아, 나 지금 고민되는데. 잠깐만. 아니 뭐해? 갑자기 동전이 나와. 미친놈들이야. 심지어 겁나 쎄. 이것만 자꾸 회복하면 딱이겠다. 아, 빼고. 그건 아니지. 아, 그러지 말라고. 아, 진짜. 나 핑스기털 없다고. 아, 그러지 말라고. 아, 쌍. 잠깐만. 아, 잠깐만. 게임 종료하니까 아예 꺼지는 것 봐. 이거 화면 다시 설정해야 되나? 아니지? 켜줄 거지? 나온다.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 나 진짜. 이렇게 세다고? 이어 해봐. 오토 세이브 돼 있었네. 백어택 맞는 거 솔직히 이거 좀 오반데. 이거 백어택 때문에 그럼 나 계속 풀피 유지해야 된단 말이야? 만 아까운데. 캐리 두 개인데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포이즈나를 써야 되니까 그
해독을 써야 되니까 케어를 좀 아끼고 싶기도 하고. 아, 데미지 두 배 난다. 장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 주인공 겁나 쎄. 주인공 그냥 전사인가 봐. 나 주인공 법사로 키울 거야. 웃기지 마. 뭐 전사, 전사처럼 만들어서 강제로. 난 무조건 법사야. 아, 우리 파티에 전사 다 빼고 그냥 법사만 다 넣어볼라. 새로운 구역. 500길이 들어있었다. 이제 뭘 박아놓은 곳이길래 아무것도 없느냐?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잠깐만, 어떻게 된 거지? 어, 86? 30? 46? 아, 이런 레피아도 롱소드를 하나 더 줘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 뭐 길이 있는 거 아니야? 설마 이거 숨겨진 길을 찾는 게 필수가 된 건가? 에이, 그건 아니겠지. 아, 이거 질 것 같은데. 한번 싸워봐. 아, 웃기지 말고. 그건 아니잖아, 야. 방어, 둘 다 방어해. 오, 좋아. 오, 좋아. 와, 버텼어. 아, 아, 쟤한테 저 주인공한테 쓰게 할걸. 맞는 거 아니지? 아, 다행이다. 아, 겁나 살벌해. 묻힌 하이 포션을 얻었다. 일단은 본전 치긴 하는 거 아니야? 저 금화를 잡으면은. 아씨, 너무 헬인데. 너무 너무 극혜리. 일단 돌아가, 일단 돌아가. 깊게 생각하지 말고 돌아가 일단. 근데 쟤는 지 부모 구하러 온다면서 왜 마을에 안 들어가는 걸까? 이 기지바이는 킹밖에 또 왜 포션을 처먹는 걸까? 아, 잠깐만. 야, 야,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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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너 그 때리라고. 아우씨, 50원이야고. 묻혔다. 왔다. 레피아 쌍수 각 왔다. 이제 돈이 날 인도할 것이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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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왔다 각 왔다. 야, 나 다 죽여, 다 찢어버려 그냥 무기로. 그렇지, 너도. 그렇지, 왔다 왔다 왔다. 이제 무조건이다. 주인공이 너무 쎄. 말도 안 돼. 뭔가 잘못 올린 건데. 주인공이 뭔가 지금 잘못됐거든요? 내 예상보다 세거든요? 이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내가 선공. 무조건 이겼죠? 1업 해야겠는데? 48길 숙련도 올라고 올라왔고요. 마을로 한번 가보자. 딸내미 찾았다고 알려주자, 아빠한테. 내가 뭔가 이해를 못했지만 진행은 빨리 됐습니다. 이거 이벤트 장소에 미리 가있으면은 진행이 안되나보네. 스네이 게임이군요. 레벨업 갑자기 너무 안된다 얘들아.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뭐지? 저희 아빠한테 간다.
내 피아는 기다려. 너는 빠지고 우리만이라도 행복하겠네. 알았나? 아, 원래 주인공 쌍검이에요? 저런, 앞으로 정체성을 잃게 될 겁니다. 야, 니 딸내미 구해왔다고. 아, 니 딸내미 구해왔다고, 미친놈아. 아, 잠깐만. 이거 내 생각에는 지금 얘 이름 뭐였죠? 호빗. 호빗이 데려오고 레피아 바로 안 왔잖아요. 내 생각에 네 번째 동료도 만나는 거거든요? 그 네 번째 동료가 화려한 옷 입은 애. 내 생각에 얘야. 아까 성에서 봤던 애. 나의 눈썰미를 피할 수 없어. 난 이벤트 하나라도 깰고 할 줄 알았는데. 너지? 어? 되어 있어. 왕의 반지를 빌리러 왔습니다. 아, 그래? 이게 왕이 사는 성이구나. 아련할 기회를 주지. 어쨌든 얘 동료 되는 건 제가 동료 같거든요? 세이브하고 가면 안 될까? 나 대화 또 듣기 싫은데? 나 대화 또 듣기 싫어. 세이브하고 갈래. 그리고 뭔가 뒤쪽에 아이템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뒤져보고. 아, 벌써 한 시간이나 했어? 심지어 2회차인데? 아닌데, 나 그거 더 한 것 같은데? 뚜뚜뚜뚜뚜. 뭐야 이거. 아이템 좀 빠르게 내놔봐. 나는 못 참어. 아이템 내놔. 아이템 내놔. 이런 거 놓칠 수 없어. 그렇지. 나무 화살이 들어있다. 성스러운 화살이 들어있다. 팔은 안 들어있니? 화이트 슬레이어가 들어있다. 네? 뭐해 닭대가리는. 야, 지금 우리 파티 얼마나 연락하고 왔는데 뒤질라고 진짜 숨도 못 쉬고 맞을. 왜 이렇게 쓰냐? 아니야 아니야, 킹만 해, 킹만 해. 그렇지, 안 되지. 햄치 좀 볼까요? 40길에 40포인트 별거 안 주는군요. 나 방금 뭐 본 것 같은데요? 화이트 슬레이어. 오! 아, 내가 장비를 좋은 걸 껴서 그런가? 화이트 슬레이어가, 잠깐만요. 검이구나. 나 강하다. 또 세이브하고 싶다. 세이브 중독 걸렸어. 어떡하지? 이거 오토 때문에 오히려 죽을 일이 많아. 내가 컨트롤하면 안 죽는데. 오토가 지 맘대로 쏘다가 정해진 거 막 쏘다가 또 뒤... 못된 말 나올 것 같아 자꾸. 아, 일로 못 가네? 나 옆에 뭐 있나 볼라 그랬는데. 성 그럼 가운데만 볼일 있나 보다. 중앙은, 중앙도 뭐가 있네요? 숨겨놓은 거 없어? 솔직히 있잖아. 엄청하지 마. 에이. 저기 기둥 뒤에 상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그럼 그래, 더럽게 숨겨놨겠어? 마우스 치워야겠다. 성스러운 화살, 나무 화살. 저거 뭐 한 번 일회용인가? 와, 이거 뭐냐? 누구 방이야? 아, 야, 그 왜 자? 남의 방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예전에 크로노 트리거에서는 소꿉친구랑 왕녀가 파티원이었는데 여기서는 대장장이 딸이 파티원이네. 포션. 나무 화살. 나무 화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니? 활, 활 나왔다. 활 한번 주자. 너 솔직히 활이지. 넌 디자인부터가 활이야. 아, 이게 이런 식이구나. 성숙성 공격한대. 아, 이걸로 잡는 건가 보네. 언데드를.
근데 이거 앞뒤로 빼는 건 어떻게 하죠? 파티온? 모르겠다. 가자 그냥. 원거리 쏜 놈 뒤에가 있어야지. 시작할 때부터 뒤로 갈 순 없는 건가? 그냥 전투 도중에 바꾸는 건가? 자, 아이고.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걸까? 아니? 어? 아니? 피닉스의 깃털 아싸. 두 개밖에 없, 두 개 생겼죠 이제? 여기 두니? 하임! 가운데가 왕의 길이겠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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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하. 준하. 아이템 열어보세요. 뭐 있죠? 없잖아. 잠깐만 딱 기다려. 이쪽은 길 없어? 아 이쪽은 길 없어? 밑에 있나 혹시? 아 이쪽은 침대였지? 올라가자구. 이거 마을을 잘 뒤져봐야 되네. 잠깐만 잠깐만 타임! 저기 뭐야? 어허 이걸 놓칠 수 없지. 저 저기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잠깐 블리자드 나왔다 잠깐만. 블리자드 얼음 속성 공격 마법으로 흙 마법이라고 합니다. 흙 마법이요? 내가 써야지. 이제 저 도박힘은 마법사가 될 것입니다. 호비사 여섯 번 쓸 수 있는데. 아, 내가 들래 그래도 좋은 무기는. 버그 아니겠지 이거? 그냥 길이겠지? 길이지? 놀랐잖아. 브론즈 다크. 야, 역시 왕궁이 먹을 게 많구만. 내 생각에 성스러운 화살 저걸로 언데드 잡는 것 같은. 졸라맨이 왕이니? 사슨왕, 진의 저주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됐단 말인가. 이들에 따르면 저주를 풀기 위해 미스릴 반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스릴의 힘을 불러 진을 봉인하겠다는 건가. 헌데 정작 반지를 지닌 사라가 보이지 않는군. 사라 공주님이 진에 납치됐다는 건가요? 아, 진은 북동쪽에는 봉인의 동굴에 있을 텐데. 동굴에...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나 괜히... 다 들어가가지고 어쩐지 말도 안 되게 세더라고. 사스나에게 충성을 맹세한 병사, 성이 없었기 때문에 진의 저주에 걸리지 않았다. 행운군들 사라 공주를 걱정하고 있다. 인구스 가자. 좋다 인구스. 그대들은 이 없는가? 물론이죠. 이 두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은 훨씬 마음이 놓이는걸요. 그래 가자. 그만 떠들어. 빰빠바바밤. 원래 이렇게 동료를 다 모으고 시작하는 거구나. 아 나 근데 걔 눈치 없이 그냥 기어 들어가서 막 싸웠던 거야? 봉인의 동굴에 숨겨진 통로가 있어. 해골 열쇠였을 거야. 해골이요. 아, 막 그 큰 두개골? 수상하다 했어. 깜짝이야. 괴물인 줄 알았네. 갑시다. 빨리빨리 내려가서. 잠깐만. 우리 신입 성능 좀 볼. 아, 신입. 병사. 시방 4레벨이라는 게 말이 되남? 스켈레톤보다도 약하네. 아, 참나, 이거. 저런 걸 동료라고 데려가 다녀야 된다니. 아 나이프 하나 갖고 있어? 참나 이거 의의가 없네. 의의가 없어.
아, 팔보구도 없네. 야, 왕한테 좀 지원 좀 받아라. 무슨 병사면 기본으로 방패랑 검은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도둑질하다가 저주 안 거, 저주를 피해갔나봐. 아, 나 이런 거 집착이 심하기 때문에 참을 수 없죠. 팔찌 내놔. 못 참아, 못 참아. 사고 갈 거야. 내놔. 나는 지금은 방패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가지고 보면 3개 있어. 블리자드 한번 써보고 싶은데 언데드한테 냉기가 통할까? 잠깐만, 포션 사야 돼. 포션, 포션. 아, 돈이 남네, 돈이 남어. 오토전투 있는 거 좋네. 저거 아니었으면 좀 힘들었겠다. 자, 준비, 준비. 이 게임을 끝낼 준비를 하자고. 이 사인팟으로 엔딩까지 가나 본데. 아니면 새로 또 동료가 나오려나? 분위기상 4명이었던 것 같으니까 아닌 것 같은데. 저 두개골이나 만지러 가죠. 그냥 공격만 돌려도 되지 않을까 이제? 굳이 막을 필요 있을까, 인고스? 야! 보여줘, 힘의 차이를. 아, 나무화살 말고 성스러운 화살로 갈걸. 와, 새로운 무인가봐. 180! 아! 66? 야, 근데 느리다. 카오 잡는 것 봐. 극혐이야, 한 대 맞고 죽을 뻔했으면서. 너는 뭐 레벨업 안 할 거니? 아, 더 잡아야 되는구나. 아휴, 포션 주자. 해독제를 쓰게 될지도 모르니까, 제도 없으면. 나 블리자드 쓰고 싶은데. 근데 안구슨 너무 레벨 낮아서 뭐 나, 템을 죽이고 좀 난해하네. 아, 잠깐만. 허허, 이런. 방어나 올려. 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딱 봐도. 이거지? 뻔하지 뭐. 그리드. 그렇지. 아이고, 제가 잠깐 멈췄습니다. 화면 나오나 확인하려고. 아, 목마른데 물 좀 마셔야 되는데. 아, 잠깐 전투 한 번만 하자. 물 떠야 돼. 전투 한 번만 하자. 나와봐, 드리대. 전투 한 번만 하자, 드리대. 전투 한 번만 하자. 그렇지. 자, 넌 때리고, 넌 때리고, 넌 때리고. 너는 방패병이야. 방어. 아이고, 레벨업 했냐? 레벨업 5레벨입니다 이제. 한 번 더 싸우고 싶은데? 인구수가 너무 하는 게 없어. 빨리 나와봐. 다 나와. 야, 인구수, 인구수 바깥 해야 돼. 인구수 혼자서 그냥 쓰레기야 지금. 5처럼이니까 바꿔주자. 괜히 까먹지 말고. 이거 왜 40발 그대로 있는 거죠? 쏠 기회가 없었나 보네. 쏠 기회도 없었어. 저기요, 빨리 나와주실래요? 아, 저 바쁜 사람입니다. 스케레톤 빨리 나오세요. 야, 빨리 나와. 그렇지. 이라도 나왔네?
아이고 딱 50원 줬구만. 나 물통에 빨대 쓰기 시작하면서 너무 편해졌다. 물 마시기. 아 4인 팟이라 그럼치가 너무 안 들어와. 다 나누어 먹나봐. 뭐야 내가 무사했냐고? 하긴 내가 좀 약하긴 하지. 근데 내 걱정을 하다니. 지 걱정이나 해야지. 지금 양심머리가 얘 때문에 찾으러 왔구만. 맞아, 미스릴 반지 좀 주세요. 아 저 파티 멤버 층이 없는데? 인구수가 지켜주면 되지 않을까? 물론이다. 아 잘 부탁해. 뭐야 합류했다고? 아 너는 대화 담당이야? 무서웠죠. 고마워 인구스. 언데드가 사는 동굴에 혼자 왜 들어간 거냐? 미친 여자네. 어이 깜짝이야. 괴물인 줄 알았네. 따라오지 마세요. 아 참나 이거. 파티에 포함도 안 돼 있네요? 아 따라오지 마세요. 여기 그냥 대기하면 되지 왜 따라오는 거야? 개 민폐입니다. 오히려 권리적대고 있다고 맹렬하게. 아 여기가 깊네? 아 뭐야 저거. 언데드겠지? 최소한 악마겠지? 뭐야 도와주잖아. 야 겁나 세잖아. 도박힘의 레벨이 올랐다. 호빗의 레벨이 올랐다. 근데 이거 직업 대체 언제 갔냐? 다 스핑이야. 어 심지어 병사도 스핑이네. 이거 미친놈들이. 다른 애들은 족보 없는 애들이야. 저 병사는 약간 있는 애들 아니야. 공주의 기사면은 기사 자기 받았을 거 아니야. 근데 족보도 없이 그냥 스핑이야? 개 쓸모없고요. 공주님 한 번 더 쏴줘요. 아 개 쓸모없는 거 보소. 어, 레피아가 좀 빨리 쏘네. 레피아 바깥 할 것 같은데? 뭔가 좀 잘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인구수 레벨업. 인구수는 지금 그냥 방패병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쓸모가 없죠. 남극의 바람. 아 좋은 거 나왔다. 인구수 레벨 몇이니 지금? 내 생각 인구수를 전사로 쓰고 싶거든요. 제가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 대신 방패로 바꾸고 아 롱소드로 바꿔. 자 너는 너가 화이트 슬레이어를 쓰고. 나 저거 주먹 필요 없는데. 호비사 담력을 기를 겸 주먹을 쓰렴. 호빗이 믿고 있어. 나 이제 마법 쓰겠습니다. 마법 선언했습니다. 이제 마법사입니다. 빠르게 전환해줘야지. 그래야 손에 익는 법. 제 에어로 쓰는 거 보고 좀 반했어 나 지금. 아 공주님이 전투한 거 아니죠? 위치가 아야야야 웃기지마. 누구 맘대로. 이씨 블레이자드 안 통할 것 같아. 어 전체로 전환할 수도 있네? 전체로 전환. 오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건 너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려. 33 데미지. 오 괜찮게 들어가네? 어 100 데미지. 오 야 나를 절망시켰던 앤데. 블리자드. 오 야 겁나 쎄. 뭐야 전체 데미지인데 120이라고? 안약이 나왔습니다. 저기다 안약 하나 넣는 클라스. 길이 막혀있으면 그냥 막아놓던가. 저거 뚫려있는 것처럼 해놓고 못가게 하는 것 봐. 너무 싫어. 얘 좀 센 놈들인가 본데? 아까 동굴에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한 명한테 쓰자. 얘한테 써보자. 어, 야, 잠깐만요. 아, 나대지 마세요. 뭐야, 왜 케어를 해?
저건데 키알 통하나 혹시 언제 들어서? 아니군요. 어, 전체 키알입니다. 오, 좋은데. 170. 블리자드 단일 180. 야, 겁나 쎄. 좋은데? 데미지가 벌써 너무 센 거 아니야? 무슨 100이 넘게 들어가? 개인적으로 재밌네요, 굉장히. 하긴 명작. 아, 얘가 진이야? 산적인 줄 알았다. 이프리트 같은 느낌인가 보네. 야, 이거 지면은 게임 터지는 거 아닌가요? 사라 공주님이 해주시겠지? 아무 반응이 없어. 푸하하하하. 어둠의 힘이 충만한 이 몸에게 그딴 반지가 통할 것 같으냐? 아, 야, 쎄 보인다. 아, 잠깐만. 오토 아닌 거 너무 다행이고. 무조건 써야죠? 슬립 한번 써볼까? 그냥 때리는 게 더 쎌 것 같긴 한데. 성스러운 거 안 통할 것 같지만 성스러운 하나 씁니다. 너희는 둘은 진짜 할 거 없다. 너 방어나 해라. 체력이 너무 없다, 야. 어머라면 맡겨줘. 아이. 개 뜬금없이 회복 쓰는 것 봐. 한 대 맞은 다음 써. 거의 다 풀핀데 지금. 슬립! 미스. 아, 슬립 맞는 꼴을 한 번을 못 보네, 이씨. 200 데미지. 겁나 아프지? 파이어. 아, 야. 데미지라고. 아, 깜찍한 녀석. 근데 때리는 건 좀 세 보인다. 진이 불 아닌가요? 불? 딱 봐도 불이죠, 쟤는. 발더스 게이트의 불 정령이랑 똑같이 생겼어. 야, 너 때려. 극딜이야. 100. 200 데미지 플러스 블리자드. 260. 야, 마법 너무 좋아. 마법 너무 사기야. 마법 너무 사기야. 남극의 바람을 준 이유가 있는데, 남극의 바람이 바람 속성이 아니라 얼음이잖아요. 얘한테 좋은가 봅니다. 1400길, 50포인트. 50포인트밖에 안 주겠다고? 굳이? 이 악물고? 노가다 너무해서 보스인데 숨도 못 쉬었죠? 원래 내 생각에 인구수 레벨 정도로 오는 것 같은데 가차 없죠? 바구리 장사 없는 법? 오, 복인 당했고요. 어, 우리들은 다 사라지고 있네요. 저희는 신경 쓰지 마시고 어서 성으로 돌아가십시오. 얘 혼자 갈 수 있어? 언데드를 뚫고? 버리고 가는 것 봐. 어, 난 쇼컷이야. 주인공 특권이야. 여기서부터 걸어가라 그랬으면은 사람들 게임 접을까봐 우리만 보내줬나봐. 뭔 일이 생긴 거지? 또 크리스탈. 여긴 크리스탈이 있던 곳이야. 야, 성에 가면 뭐 줄까 나한테? 공주 버리고 왔다고 아무것도 안 주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를 소환했노라. 너희는 빛이... 아, 궁서체 너무 역겹고요. 너희는 빛이 전사로서 희망을 퍼뜨리게 선택된 자들이다. 내 속에 남아있는 빛을, 최후의 희망을 너희에게 남기더라. 이대로 가면 빛이 소멸되어 모든 균형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 빛을 받으면 크리스탈에서 위대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봐도 수정이 아닌데, 얼음 조각인데. 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기다리는 건가? 뭐야?
게임 끝났어? 아니지? 농담하지 말고. 2만원짜리 이렇게 끝나는 거냐? 왜 이래? 아 진짜 왜 이래? 야 이거 뭐 엔딩 크레딧 같은 건 나오지 마. 귀찮아. 빨리 넘겨줘. 뭐가 진행되건. 아 이런 귀찮은 이벤트 하지마. 빨리 진행하자 다음으로. 뭐 자꾸 띄워주고 그래. 아 진짜 끝날까봐 더 무섭네. 아 더워 땀난다. 아 진짜 이거 종료키가 없는데? 키를 다 눌러봤는데 뭐 없네. ESC도 안되고 탭도 안되고. 저기요 저기 나 게임하게 해주세요. 게임 선택받은 네 명은 빛 속에서 그것의 의지를 감지하고 곧 이어질 긴 여행을 떠날 준비를 마쳤다. 자 어둠을 가르고 이 세계의 빛을 되찾아라. 크리스탈의 빛을 희망으로 바꾸어서. 아니 뭐... 아! 아 나 알 것 같아! 이걸로 직업 해방해주는 거 아냐? 직업이 여태까지 없었잖아. 힘을 준다 그랬잖아. 직업이 이건가 보네. 봐야겠다. 모르겠다 솔직히 말하면. 아이고 더워. 안쪽에 있는 마법진을 밟고 밖으로 나가라. 여행을 떠나라 빛의 전사들이여. 알았습니다. 빨리 여행 떠나게 해주세요. 전부 다른 직업 써봐야지. 직업이 굉장히 많다 그랬거든요? 뭐야 쿠포포? 이제 전직을 할 수 있게 됐어 쿠포. 축하해 쿠포. 직업을 바꾸면 선택한 직업군의 전형 기술을 익힐 수 있어 쿠포. 하지만 직업을 바꾸자마자 최고의 전사가 되는 건 아니야 쿠포. 전투를 여러 번 해서 그 직업에 몸에 익으면 진짜 힘을 쓸 수 있게 돼 쿠포. 권투를 빌게 쿠포. 도전 과제 다 했어. 어 잠깐 뭐야 어떻게 하는 건데. 어 여깄다. 야 인구수만 더럽게 약한 것 봐. 아 이렇게 있네. 야, 당연히 흑마법 없어지. 내놔. 오늘부터 하는 흑마법 없어다. 스핑 20일 흑마법 없어 1일. 뭐 어떻게 올라가면은 뭐가 다른 건지 그런 거 설명 안 나와? 잠깐만. 호빗아, 넌 백마법이지? 호빗은 백마법사. 호빗은 원래 백마법사 같았어. 궁수 같은 거 없나? 몽크, 뭐 정마도사 이렇게 있는데? 도둑 있고? 도둑 할래? 도둑 몽크. 도둑이 제일 낫지 않을까? 사회 배틀을 해야 됩니다. 도둑? 너무 없어 보인다, 야. 좀 도둑이잖아. 도적이라고 해주던가. 인구수는 전사라네. 전사. 아, 변한 게 없네요. 아, 볼까요, 그러면 다른 직업을 좀? 어, 이렇게 이미지가 변하는군요. 정마도사도 한번 보자. 정마도사는 안 할 거지만. 오. 몽크도. 무도가 같아. 도둑으로 해. 자 이렇게 갑시다. 장비도 맞춰주면 되겠네요. 일단 나가자. 나가겠습니다. 모자가 노란색입니다. 동굴 밖으로 나가는 거겠지. 아 이동 여기라고? 야 나 잠깐 배 저쪽에 있는데? 빌려준다 그랬으니까 이제 못하는 건가? 에이 잠깐만 야 내 배는요. 아 내 배는 야
잠깐만요. 아 이러지 말자고. 아씨 내절입니다. 블레이자드 빰빠밤. 장비 좀 맞춰줘야겠다. 아래부터 갑시다. 좀 싸움을 해야지 적용된다 그랬으니까. 너는 여기다가 롱소드랑, 아 롱소드 말고 그 강한 비싼 거 있잖아. 어? 어 너 잠깐만, 너클이랑 그거 어디 갔어? 아 이거 봐. 아 나 그 검은 못 쓰나 보다. 어 직업별로 무기 제한 있나 보네. 검이랑 너클은 못 쓰나 보네. 가죽방패 가져가고. 장비는 끼고 있어야지. 장비도 안 끼고 있어요. 그게 귀찮게. 아 이렇게 돼 있네. 대거랑 나이프 다 낄 수 있네요. 가죽 세트는 하긴 뭐 가죽인데 뭐. 호빗은 마법사인데 낄 수 있는 게 없네. 나도 장비까지만 낄 수 있나 보다 그럼. 근데 가죽을 낄 수가 있군요 법사인데도. 어? 아 나 화살 쓸 수 있네? 안 써. 화살이야 법사가. 흑마법사의 장점 같은 걸 좀 볼까? 일단은 슬림 못 쓰겠네 그럼 쟤는? 그쵸? 저기 이제 이름 뭐였죠 쟤? 저 새끼? 어 슬림 못 쓰... 아 이거는 모르겠고 슬립을 비워야 되나? 내가 슬립을 썼어야 됐는데 내가 눈치가 없었다. 됐어. 속성 하나씩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뭐. 네, 선장님한테 보고해야겠다. 선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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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장님 대사 실화인가? 시끄러 게임인 줄? 장비는 여기 사지 말고 저기 새로 진을 해방했으니까 우리 저희 여자애네 마을로 갑시다. 원래 가까운 데 먼저 가는 게 순리가 아닌지. 아 미친년이 이해가 안 되네. 다 구해진 거 아니야? 진을 그식 해버렸는데? 근데 공주님 저기다 두고 왔거든요 저? 저 강 건너편에다가? 공주님이 어떻게 저기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어 야 뭐야? 아 딸내미를 데려가야 되나? 아 공주님이 맞다 그 반지가 있다 그랬지? 레피 합류. 레피아는 활을 썼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궁수라는 직업이 없나봐. 나중에 크리스탈을 더 만지면 생길라나? 난 흑마법사로 살겠네. 아! 먼저 와있네? 무슨 다행이야 안고 써. 맞아 이 세더라고. 무슨 에어로 같은 것도 쓰고. 이 반지로 성스러운 셈에서 정화시키면 저주가 풀릴 거야. 아 그 지하실이 거긴가 보다. 여긴 뭐죠 했던데. 아 세이브를 안 했네. 야, 잠깐만 타임! 야! 야 나 아이템 안 맞췄어. 세이브만 하게 해줘 진짜. 저주가 풀렸을 거 아바마에게 보고하는 게 좋겠어. 보고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 좀 해방시켜줘. 아 풀렸네요? 어 왕이 굉장히 젊었군요. 저는 빛의 전사로서 여행을 떠나야 돼요. 인구스 그대로 떠나는 것인가? 아냐 아냐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돼 인구스. 대장장이 데려갈게.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겠지. 명심하겠습니다 폐하. 단거만 들고 있던 놈을 어디서 써먹어. 이걸 들고 가게나 도움이 될지도 몰라. 아 병사들은 저렇게 롱맨처럼 생겼었군요. 접이식 카누를 받았습니다. 애매한 거 주지마. 접이식 카누를 좀 개뜬금없이. 미친놈인가? 잠깐만 야. 어? 잠깐만 접이식 카누를 줬다고? 잠깐만요. 아 다 당황스럽게 하는 사람. 아 누구 끼라고 준 건데? 잠깐 접이식 하는 거 뭔지 잠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
저기 접이식 하느라고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 거. 여기 있네. 아 잠깐만요. 진짜 이거 이거밖에 없어? 5천 골 줄래? 생각 없어? 아 진짜. 흑마법사의 빛의 용사 흑마법사. 와 얘 뭐야 너희들은. 아니 앉아 공단이야. 우리 공주님 어디 계시남? 얘들아 사라공주님 몸 조심하고 여행이 끝나거든 꼭 돌아와야 돼. 다시 이곳에 돌아오겠습니다. 잉수 빨리 와라. 여기서 여운에 잠겨. 이제 우리의 모험은 시작이라고. 어디서 벌써부터 여운질이야. 아직 스타트도 안 끊었다고. 늑대인가 왜 이렇게 리얼하게 생겼냐 기분 나쁘게. 주먹! 야 주먹 두 방으로 잠재우는 것 봐. 주먹 세 방으로 잠재우는 것 봐. 이게 법사다. 아 여기 좀 한번 지나가게 해줘. 그래픽을 왜 이렇게 만들었어. 야 너 저기 윗마을에 있던 아저씨 아니냐? 방구 상인 아저씨? 따로 아빠였어? 도플갱어였어? 레비아 무사했구나. 정말 다행이야. 자 잠깐만요. 파티에서 안... 야 너 뭐냐 모코 아니냐? 도그넷에 온 걸 환영해. 너희와 인연 있는 사람의 편지를 읽을 수 있어. 도파파 모두 잘 지내. 잠깐만 저 아저씨 미쳤나 저 창로. 진짜 창로란 장로 저거. 아, 나 나온 지 얼마 됐다고 무슨 벌써 나를 쫓아내려 그래? 저건 저거 안 되겠구만. 장비 좀 사야겠구만. 나 사실 아까 그 공주님이랑 빠이빠이 하는 데서 일화 끊고 싶은데 편집점을 게임을 더 하고 싶거든요. 풀버전은 고민되네. 타이어 되나? 아 슬립도 있네. 아 슬립을 안 살래. 안 통할 것 같아. 아이템 파이어 좋소. 아 전사는 MP가 없네요. 근데 체력은 왜 이렇게 나는. 아 잠깐만 야 이거 좀 보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10, 19. 아 너무 차이가 미세하잖아. 2레벨 마법이랑 3레벨 마법까지 있을 수 있네. 그런거죠? 이 10 저렇게 있으니까. 아유 아빠가 겁나 많네. 미스릴 로드 미스릴 라이프 미스릴 소드. 와 미쳤어 로드 하나랑 호빗은 못 끼네? 아 소드 하나. 근데 나 그거 어디 갔죠? 그 무슨 귀신이 될 뻔했어. 있는 거 맞죠? 나 장비? 없는데? 내 끼고 있던 그... 검 어디 갔어? 무슨... 왕궁에서 먹은 검이랑 그 주먹 너클 없어졌거든요 저 지금? 이거 무슨 만행이죠? 미스를 아머 에... 인구수 방어 올리자 그냥. 귀찮다. 자자자 우리 개지바이 빼고 다 맞춰줍니다. 너 왜 공격력 20이니? 잠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너의 공격력이 20이야? 왼손이? 아 그냥 맨주먹이 20인 거야? 미친놈이네. 미스릴로드 그런 의미가 없잖아.
잠깐만 이거 잠깐만 활 빠져봐 활 빠져봐 아야야야 활 빼봐 맨손이 이렇게 세단 말이야? 의미가 없잖아 아니 잠깐만 아, 로드에 보너스를 주던가 차라리 아 이거 이제 거슬립니다 가죽까지는 법사도 입을 수 있는 것 같네요 미스를 발치 이거 껴주고요 우리 호빗이 호빗이 여자애 같다 야 오늘부터 여자 해라 쉬메일 하면 되겠네 자자 우리 양구스군 너한테 장비 제일 많이 써줬어 제일 쓰레기라서 아 우리 제일 쓰레기군 믿고 있네 쌀값 할 거라고 믿고 있네 노래 신나는 것 봐 고고 여기 회복하는 데잖아 저 여자애 저 아 제 아 나 얘 앞 엄마인 줄 알았네 너 이름 뭐였냐 레피야 나도 정말 함께하고 싶은데 아빠가 막어 뭐야 아 미쳤어? 뭐 뒤지고 싶은 건가?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야 레피야 아, 도둑년으로 만들어서 그런가? 잠깐만 야 아니? 잠깐만 이거 아니야 야 이거 아니야 야, 여기 탈출하자마자 무슨 마을 가서 바로 헤어져 이 길로는 못 갈 것 같은데 그걸 말이라고 하나 근데 주먹이 20딜인 게 이해가 안 돼 한 10딜이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하나 50 해서 20딜인 건 좀 심한데 나야 뭐 세니까 편한데 너무 세잖아 아직도 아무것도 없냐? 야, 잠깐만 나 잠깐 난처해졌는데? 저기 마을을 이제 갔다 와야겠다 이렇게 날 손절해버리네 강제로 야, 잠깐만 여기 아니잖아 얘네들은 내가 살려줬는데 비싸게 받는 거지 열받게? 아저씨 잘했어 내가 살아본 눈이 있다니까 자네들이 써줘 유용할 거야 그 전에 할매가 있는 카나로 데려다 주지 않겠나 부탁하네 아 뭐야 야 뭐야 이 아저씨 뭐야 잠깐만요 아저씨도 직업 변경 되나요? 아 아저씨는 그냥 파티 멤버에 안 들어오네요 비밀 통로가 있어 아 마을의 강산에 비밀 통로가 있어 내가 풀어준 거야 저주 내가 풀어준 거야 자연이 운 좋게 풀린 게 아니여 내가 풀어준 거예요 아저씨도 잘 싸울 것 같은데 다시 따라와봐 비밀 통로가 있다는 거 알고 있네 뭐야 아 놀랐잖아 이 정도는 다 팰 수 있지 그냥 완두로 미스를 완두로 두 번 때리는 것 봐 너무 잔인해 숙련도가 올라갔다 인구수 레벨이 올라갔다 와 근데 정마도사가 체력이 없나보다 백마도사가 훨씬 높네 레벨은 동레벨 거 아니야 뭘로 여는 거냐 비밀 통로는 아 여기 있네? 아니 나 비행정 어떻게 얻어와 진짜 비행정을 저기 두는 거는 확실한데 혹시 뒤로 돌아가서 다시 동굴로 들어가는 건가?
어 잠깐만 세 마리 나온 것 같은데? 에이 야 잠깐만 오토 꺼봐 이거 뇌절이야 어 이거 그냥 뇌절 아닌데? 야 그냥 싸워 강하다 레벨이 짱이야 맨주먹으로 때리는데 검보다 쎄 백마소사 검보다 쎄 소름 미스릴 소드 야 야 미스 소드 3개라고? 웃기지마 뇌절이야 나 미스 소드 하나 샀는데 아이씨 아 이런건 그냥 알아서 잡아 어 잠깐 너무 약하다 어 상대 더 약하다 뭐야 할아버지 데려오니까 미술된 뱃머리를 만들어줄 수 있겠나? 야 근데 그 비행정이 여기 없다니까? 당장 착수하지 아 가져오는 게 맞나봐 레피아도도 가 비공정은 마을 앞에 갖다 놨다네 항상 일처리가 빨라 바디에 바.. 바디.. 바위에 비공정을 부딪혀보자고 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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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비공정에 타고 있다에. 그치 타고 있지 뻔하지. 그치 없었거든. 그치 레벨 여기 있어도 되는 거야? 크리스탈 간 약속이 최우선이야. 게다가 이대로 대장자이가 되는 건 싫다고. 고아인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건 고맙지만 그건 이거랑 다른 얘기니까. 아 고아야? 너도? 사실 뭐지? 너도? 뭐야? 고아원이 됐잖아 이 배가. 고아팸이었어. 부셔버려. 아 비행정이 사라졌는데요? 이렇게 그냥 저 왕궁 가서 깨달라 그랬으면 되는 거 아니냐? 얘는 아직도 페널티네. 허 자네 장비가 없구만. 어찌해야 하나. 다음 회비 가서 사주겠네. 아 아니 버서커 건방진 새끼. 이거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하는구만. 나도 있다네. 뭐야 도끼인지 망친지로 머리 깨버렸어 버서커. 개잔이네. 아싸 마을 고맙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 말해보게나. 새 비공정을 만들면 너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군. 아가스 왕을 만나보게. 왕만이 비공정의 비밀을 알고 있다네. 도와줘서 고맙네. 언제든지 또 오게나. 시드가 파티를 떠났다. 동료 있을 때 싸우면은 좀 보너스를 많이 받네. 동료가 도와주니까. 공주가 되게 셌는데 힐도 해주고 가격기도 쓰고 조금 아쉽네요. 남쪽 숲엔 소인들의 마을이 있어. 모그넷에 온 걸 환영해. 토파파 같은 소리 하지 마. 토파파는 이제 모르는 노인이야. 아 마법의 약초를 여기다 숨겨놨대. 스탯 올려주는 그런 거 아닐까? 그런 거 못 참지. 빨리 찾아야겠구만. 어디다 숨겨놨어? 어디다 숨겨놨어? 이제 내 거야. 어디다 숨겨놨어?
이따 숨겨서 물속에 숨겨놨어? 어 물속에 갈 수 있네? 근데 물속에 가도 어떻게 물에 있는 거 못 먹지 않을까? 약초를 애초에 물속에 숨겨놓을 수가 있는 건가? 어 뭐야? 잠깐만 좀 풀어봐. 자연스럽게 내려왔네? 어? 이건가? 엘릭서가 들어있었다. 와 엘릭서가 약초는 아닐 거 아니야. 약초는 별개지? 능력치 같은 거 올려줘. 마나 같은 거 올려주라. 마나 좀 많이 써보게. 빠바바바바바밤. 저긴 또 막혀서 안 가네요. 지나가지는 기준이 크게 다르구만. 자 그러면은 뭐 장비를 사볼까? 무기부터 보도록 하죠. 여기는 흑인이 팔고 있군요. 반대쪽 손에서 미스를 저거 쓸 수 있네. 그레이트 보우 철화살 미스릴 라이프 2개 미스릴 로드 1개. 아이고 잘 쓰겠네. 쌍팡이다. 아 쓸데없는 장비 다 팔자. 다음 상점에서. 마법 좀 주세요. 마법이 쓰고 싶습니다. 2레벨 마법 좀 주세요. 썬더가 레벨이요? 포이즌 블라인. 썬더는 더 세네 보통 마법보다. 포이즌 같은 거 필요할까? 블라인은 좋아 보이거든요? 궁금한. 아 됐다 돈이 별로 없다. 그냥 가자. 도바킴 썬더. 도바킴 썬더. 썬더. 저 집은 뭐냐? 여기는 왜 이렇게 상점이 작어? 내부는 똑같지만. 와, 너 이거 사 이거 끼는 거야? 아, 너 미스 세트 다 입을 수 있구나. 다 살 수 있네, 근데. 아 이건 아니야. 판매 좀 하자. 아 일단은 바깥 입고 그럼. 파이널 판타지 어제 구매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하여튼 좀 팔아야겠는데? 판매. 와 나이프 10개 있어. 미친 게임. 뭐야 왜 이거 안 돼? 한 두 개밖에 선택이 안 아 두 개 있구나. 아 10원이라고. 아 이건 세 개 있고. 아 금액이었구나. 나 개수인 줄 알았네. 남극의 바람 청동팔찌 필요 없죠? 롱소드 필요 없죠? 가죽 모자 필요 없죠? 가죽 가구 필요 없죠? 미술 소드는 있으면. 아 너클 필요 없겠지. 브론즈를 왜 써? 활. 아 이거 다 팔고 싶은데 어떻게 한 번에 못 파나? 이렇게 화이트 슬레이어. 화이트 슬레이어는 왜 못 쓰는 거야 우리 애들? 대거 따거. 너 많다 팔자. 어, 더 좋은 거 나올 것 같아. 나무 화살. 와우. 혹시 피닉스 에기터 살 수 있나 볼까? 아이고 이거 뭐 시체인가요? 안녕? 살리나 흑흑. 아 대슈님 이렇게 사모하고 있는데 저를 두고 드래곤이 사는 동쪽 산으로 홀로 떠나시다니 너무 괴로워 사라질 것만 같아요. 사라지라 그래. 무슨 상사병까지 치료해줘야 돼? 용이 사는 곳에 갔다고? 야 저기 뭔가. 야 이거 뭐야. 이거는 그냥 안 될 것 같고 네가 일어나면서 열어주겠지? 믿고 있네 너의 그
씀씀이를. 와, 너무 역겹다. 이런 거 나오나 봐. 아, 이런 거 나오나 봐. 너무 싫어. 아. 아, 너무 싫음. 이제 자는 것도 공짜가 아니다. 어, 소인이 될 수 있다네. 소인이 됐나 보다. 대출한 내가. 아. 빅녀. 순간적으로 좀 설렜다. 대슈라는 놈이 있었어. 아이템의 순서도 바꿀 수가 있어. 어, 엘릭서만 있으면 된다고? 엘릭서 있는데 나? 근데 내가 꼭 저 할머니한테 해줘야 되나? 어, 잠깐만, 엘릭서가 어딨냐? 아, 있구나. 어때? 몸이 나았어. 너희에게 신세를 많이 졌네. 고마워. 두 번이나 도와주다니. 다들 의젓해졌구나. 아, 근데 이거 필수 이벤트 아니야? 저 벽에 있는 램프를 눌러보게. 비공적을 보관할 창고로 동굴로 갈 수 너희에게 필요한 게 있을지도 몰라. 아, 나중에 눌러볼게요. 하라방탱아. 나가서 세이브 해야 됩니다. 어, 에어로가 백마법이래. 하늘을 나는 괴물에게 효과가 좋다고 하네요. 아, 사라가 쓰던 게 백마법이구나. 꼬리 공주님이라고 흑마법은 안 쓰나 보네요. 내가 세이브하고 보상 먹으러 가야지. 와, 저 꼬불꼬불한 데가 맵인가 보다. 산 같은 거. 어이. 어이, 어이. 비밀문이냐고. 바닥 예쁘다. 어이, 어이. 여기 깊고 어두운 데로 데려가는 거야. 와, 야, 저 미쳤네. 8개요? 엘릭서랑 바꿀만 하구만. 여긴 무엇이 있나. 딱 들이대. 뭐 있지? 없는 척 하지 마. 길이 있을 거야. 여기 뭔가 수상하다 했어. 그렇지. 와, 여기 4개 더? 피닉스의 깃털. 어, 좋죠? 피닉스의 깃털. 어, 좋죠? 2000길. 어, 좋죠? 2000길, 4000길. 야, 이거 잘 나왔는데. 이런 거 안 놓치지. 소인의 빵. 저게 먹으면 소인 되는 건가 보다. 포션 50원짜리. 그레이트 보우. 소인의 빵. 그레이트 보우래. 나 보우 안 샀는데. 철화살. 와, 금바늘. 석가 풀어주는 거였나? 피닉스의 깃털. 블라인. 블라인은 마법이잖아. 내가 돈 없어서 안 산다 그랬던 거. 네, 배워주겠네. 언제 또 뭘 배우게 될지 모르니. 화살은 누구 줘야 되나? 근데 백마도사 아이템이 없어. 백마도사 아이템은 그냥 아예 없나 본데. 로드도 못 껴. 흑마법사는 활도 끼는데. 흑마법사는 쌍로드로 투가 패면서 다닐 거야. 나한테 뭐 어디 왕궁 가라 그러지 않았나요? 뭐 왕궁은 왕궁은 나중 가고. 왠지 엄청 센 거 나올 것 같지만 한번 가보죠. 궁금하네요. 드래곤이. 아, 여기니? 잠깐만. 드래곤이 사는 산. 드래곤을 만나야 된다는 거 아니야? 아, 이거 가야 되나? 여기 한번 둘러보고 싶은데. 뭐가 잔뜩 있어. 못 간다. 아, 이거 비행정을 만드는 동안 드래곤을 처리하고 오는 건가 보네. 와, 뭐야, 곰인간이야. 와, 주먹 겁나 강해. 아, 50? 야, 센데? 23? 이길 수 있니?
1? 15? 30? 오, 잡을만하네. 어, 근데 별로 안 준다? 언데드만큼밖에 안 주는데? 이게 뭔 짓이지? 저렇게 센데? 고민간 저거밖에 안 준다고? 언데드 한 마리보다 안 준 거 아니야, 사실상? 아, 아닌가? 언데드 한 마리 정도는 줬나? 이 정도는 알아서 제거해 주시게. 아. 잠깐만, 야, 야, 야! 에바야. 아, 근데 도적 세다. 그냥 도둑놈이 아닌데 전사가 더 셀 줄 알았는데 도적 데미지가 세네. 전륜하네. 우리 주인공 얼어붙으셨는데요? 어, 주인공 석화돼가지고 바뀌었어. 이거 사... 이거 잠깐만. 이런 식이면은 곤란한데. 자, 그러면은 일단 가자. 마법 써가지고 잡으면 되니까 나는. 오, 피닉스의 깃털. 어, 깃털을 좀 많이 주네요. 좀 넉넉하네요. 그냥 일반 몹이랑 싸우다 죽을 정도만 아니면은 여기 길인 것 같다. 오른쪽 가자. 잠깐만. 어,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자연스럽게 전투를 시작하는 거지. 흑마법으로 간다. 얘는 붉은색이니까 얼려주겠어. 전체 다 얼려주고요. 얘네는 뭐 스킬이 없죠 지금. 블리자드 186. 야, 이게 흑마법사인가? 만화 회복 물약 같은 것만 잘 구해놓으면 좋겠는데. 에어로가 들어있다. 야, 미쳤다. 이 레벨 마법 아닐까? 그렇네. 호비사. 예이. 공주님 됐네, 호빗? 아, 석화맨들 아니야. 아, 나 싫은데. 얘를, 날아다니는 애들은 전체적으로 얼음에 약하지 않을까요? 날아다니고 있으니까. 에어로. 야야야야야, 잠깐만, 야 잠깐만.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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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에어로. 어, 별로 안 센 것 같다? 블리자드. 야, 이대 마법이 저거밖에 안 돼? 근데 썬더가 뭔가 잘 통했을 것 같은데. 썬더 몇 번 못 쓰니까. 역시 주인공은 마법사지. 빛의 힘을, 빛의 용사인데 흑마법사야. 썬더 한번 써보자. 와, 개약해. 썬더! 어? 야! 1단계 마법이랑 차이가 없잖아! 아니, 이것들이? 다음에 파이어 한번 써봐야겠다. 혹시 블리자드가 잘 통한 건가? 인식을 못했을 뿐이지? 아, 너무 약하다. 잠깐만, 잠깐만, 전사야! 너 너무 쓸모없는데, 전사야? 레벨이 탈리도 정도가 있지, 야! 전사야! 다이브 이글. 느낌이 안 좋다. 전체 힐. 어, 근데 도적이 훔치기가 있구나, 방어 대신. 아닌가, 방어도 있고 훔치기도 있는 건가? 어, 됐다, 약해.
하이야! 아, 처음 써봐. 아, 데미지 다 똑 비슷한 것 같네? 19냐? 와, 공주님보다 훨씬 많이 줘. 레벨 차인가봐. 야, 너 왜 이렇게 약해, 진짜 전사? 쌍수를 해줘야 너도? 이 방패를 둔 메리트가 별로 없는데? 이제 슬슬 법사들이 물리들을 못 넣네요? 개쓸모없죠? 금바늘이 들어가 있다. 뭐야? 아, 하지마. 아니야, 아니야. 아직 준비 안 돼서 세이브하고 올게. 내가 잘못했어. 뭐야, 저거는? 스타더스크 드래곤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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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너지! 야! 아! 너 때문에 망했잖아, 인생. 너희도 바보구만 잡혀있다니. 아, 네 입장도 만만치 않고요. 내 이름은 대슈라고 해. 대추 동료 들어가는 건가? 딱 봐도 보스전이죠? 드래곤이 돌아왔어. 숨어. 나 정비 좀 하고 할걸. 객기 부리지 마. 승산이 없다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야 돼. 도망가는 거야. 가는 거야. 아, 잠깐만. 도망가라는 거지? 도망가라는 거지? 도망가라는 거지? 아니야, 못 참아. 안 도망가. 아니야, 아니야. 도망가야 될 것 같은 이름인데? 도망가는 거지? 도망가자. 도망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름이 바하무트야. 이름이 그냥 용이었으면 안 도망갔을 텐데. 아, 한 번에 도망쳐지는 거 보니까 맞아. 아슬아슬했어. 도망치는 건 자신이 있거든. 이거 받아주겠어. 아주 귀한 미니엄이라는 마법이야. 시간 나면 써봐. 나를 일행에 끼워줘. 나 기억을 잃었거든. 이름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너희는 어때? 레피한테 물어보네. 레피아 대신 빼버릴 생각인가? 너한텐 해야 될 일이 있어. 근데 뭔 일인지 기억이 안 나. 머저리 아니야 이거? 대슈가 파티에 합류했고요. 미니멈을 받았습니다. 어서 뛰어내리자고. 아자. 아. 건너편에 도착했네? 회복의 숲. 잠깐만, 나 세이브 좀 하고 올게. 회복의 숲이야. 개뜬금없이 세이브해야 돼. 6,000원이나 했네? 2시간 정도 했군요, 벌써. 2시간 넘게 한 것 같은데. 난 남쪽 숲에 있는 소인의 마을에서 이 숲의 길을 물을 기르러 왔지. 그 마을은 소인만을 위한 소인만이 갈 수 있는 마을이지. 미니몸을 가지고 있다면 마법을 써 소인이 되어보라고. 소인 마을 토저스에 갈 수 있을 거야. 어, 그래? 미니몸을 써보라 이거지. 미니몹은 무슨 마법이야? 백마법이야? 굳이 쓸 필요가 있어, 근데? 전투에서? 도적이 왜 이렇게 세지, 근데? 인구수가 레벨이 낮아서는 거겠지? 왜 이렇게 쓰레기로 보이지, 내는데? 저기 마을이 있는 건지 뭐. 여기 없네. 저기 그 회복의 저기요. 잠깐만. 이거는 회복의 목표라고 치면은 또 받았다고? 할 수 있나 저거? 한번 아이템 한번 써보자. 마법 다 써야 돼 이거 아니지? 나만 쓰면 되지?
예이 개짜가짐. 소인이 간다. 이리 못 가네? 아 잠깐만. 야야야야야. 아니야. 시간제한 없겠지 이거? 이거 아니야? 마을이 아니네 저게. 어 뭐지, 갈 것 같아서 너무 기분 나빠. 아 기다려봐. 아 나 꼬꼬마 됐잖아. 바실리스크의 파이어. 파이어. 잡겠다 꼴을 보니까. 아. 법사 겁나 세다. 난 조금 올리고 갑시다. 법사 한 명만 있어도 딜이 엄청나네. 딜이 비슷하네. 속성 차인가 본데. 미친. 야, 데미지도 저런데 잠까지 재우겠다고? 잠은 깼나 보네요. 하긴 전투 끝나면 깨워줘야지. 저런. 한 자리가 부족하다네. 마법을 채워주시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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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못했어. 전체다. 애초에 전체 썼으면 했는데. 게임 개 못했어. 아싸, 우리 파티 다 쪼꼬매짐. 쪼꼬미 파티임. 이제 들여보내줄 거임? 내 동료가 된 놈이 싸움을 안 하는데요? 2레벨 마법이랑 1레벨 마법이랑 데미지 들어가는 게 똑같아. 뭐야? 썬더라? 뭐야, 내 거 뭐 센 거 아니야? 와, 야. 이 자식? 제법이구만. 인구스의 레벨이 올랐다. 인구스 이제 레벨 맞춰졌냐? 아직도 부족해? 아직도 하나가 부족해? 이런. 여기구만. 안녕하세요. 어허, 여관 거 있고 이거 없는 게 없구만. 아, 마법도 있구만. 셀코 선생님이 다음 길로 가는 길을 알고 있어. 너는 뭐야? 나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한 것도 없는데? 아니 이렇게 쉽게 주는 거였어? 온천지에서? 없나봐 마법이 별로. 다 사자.
뚜뚜뚜뚜뚜뚜뚜 카페도 있네? 물약상점인가? 소인의 빵. 소인으로 변하는 빵인가봐. 아님 말고. 혹시 방어구 없니? 무기나 방어구? 안녕? 해독제가 필요해. 음식에 뭔가 있었나봐. 얘 길 알려주는가 보네요. 당장 내 보물을 줄게. 얘네들 다 집에다가 숨겨놓은 길 하나씩 있는 것 봐. 그래? 지름길이 있어? 하지만 나는 할 게 많다네. 고마워. 위너 300 간통한 동굴을 나오면 바이킹이 사는 미라루카 골짜기에 다다를 수 있어. 그랬어? 태평한 종족이야. 호호. 호호. 와, 소풍장 겁나 비싸. 회복의 숲에서는 공짜인데.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킁킁. 빨리 가자. 열려 있을 것 같으면서 열려 있지 않는 숨겨진 길들. 아, 맞다. 일로 가면 안 되지. 미쳤나봐. 화장하고 갈까? 온 김에? 근데 경험치가 올라가는 폭이 크게 차이가 안 난다. 적들이 강해져도 막 보스도 50밖에 안 주고. 조금 약해. 잠깐만요. 나 반짝이는 거 본 것 같은데? 아닌가? 착각인가? 우물하는 뭐 없니? 피닉스의 깃털. 피닉스의 깃털이야. 토저스의 터널. 누가 이렇게 땡겨놓으라 그랬지. 해골 겁나 큰 거 봐. 아이템 없나? 썬더라는 3레벨 기술이라나? 파이라 같은 건가? 바이킹의 아지트. 나 작아졌는데 술통도 작은 건가? 바이킹 겁나 커. 안녕? 우리는 바이킹 바다의 기적이지. 이번 대지진 이후 해룡이 나타났는데 무서워서 바다를 건널 수가 없어. 엔터프라이즈 호는 어쩔지 무사히 도착했지만 나머지 배는 산삭 조각 나버렸어. 그래? 소인적으로 가서 다니자. 혹시 이벤트 할 수 있을지도. 어, 뭐야? 대거 나왔대요? 아, 너 소인족이라서 데미지가 출력이 안 되나 보다. 그런 거 치곤 쎘는데? 와, 데미지 이렇게 심해? 와, 14, 23이야. 번개 속성이야. 어, 이거 주인공이란다. 이제 여자애 좀 박합 좀 하겠다. 바이킹들이 별로 안 크네. 주먹! 해룡 잡아줄게. 들이대. 뭐야, 법사야? 파이어, 썬더, 파이어, 블리자드, 슬립, 썬더, 포이즌, 블라이, 미니멈. 미니멈을 따로 파네? 개구리 상태는 뭐지? 주술사, 하스톤 주술사 사술 같은 건가?
어, 이거 많이 사면 세일해줘? 이런 씨. 그랬구만. 고맙네. 쪼르륵 쪼르륵. 뭐야? 아, 비밀길 그만 만들어놔. 아. 바이킹 엑스레 3000길. 와, 너무 센데? 데미지가 너무 올라가는데?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라가잖아. 두두두두두두두두. 봐봐, 새로 생겼다는데? 잠깐만. 초코볼을 타고 있어. 상인이 왔는데 초코볼 타고 있었다. 뭔 의도가 있는 건가? 상인을 만나보라는 건가?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게 길이 아니겠지? 아, 제가 두목인가 보다. 저기 아래 밑에 있는 애. 뭐야, 너야? 저 포니테일이 아니라? 아, 배를 줘도 아깝지 않대. 해룡만 잡아준다면. 어, 그래? 얘는 뭐니? 어, 너 네임드 NPC가 아니야? 저 머리 스타일로? 아, 쟤도 그거구나. 어, 일로 한번 가보자. 신전이 있네요? 곰쿤이다. 버그베어한테 써야지. 단일도 쓰겠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새로운 부위가 생겼으니까 킬러비를 잡는데 쓰죠. 킬러비가 더 강한 킬러비인가? 블리자드. 150. 야. 잠깐만. 너무 내전하는 거 아니냐, 그 데미지는? 네프트 신전. 어? 아, 저거 뭔가 그건가 보다. 해룡 같은 거 잡고 누나를 뭐 뽑아오는 거 아니야? 어? 소인이 되면 갈 수 있다네? 잠깐만 기다려봐. 소인이 되면 갈 수 있다. 이게 무슨 무책임한 소리야. 어, 이거 아까 봤던 데 아닙니까? 어, 쥐다. 쥐는 태워 죽이겠습니다. 와, 딜 안 박히는 것 봐. 야, 잠깐만. 어, 갑자기 딜이 안 들어가는데? 저번에 소인일 때도 이겼는데? 마법만 통하냐, 설마? 어, 진짜 마법만 통하나봐. 와. 어, 방어가 없네. 훔치기 한번 해보자. 보스급적 만나면 훔치기 한번 해봐야겠다. 궁금하다. 아, 이번에 경험치 100을 줬네요? 떨어지는 데 같은 데 있는데? 아, 왼쪽으로. 나 왼손잡이니까 왼쪽.
아, 자꾸 귀찮은데. 질렸어 벌써. 훔치기를 그렇게 화려하게? 훔치지 못했다. 아니야, 훔쳐야 돼. 어, 잠깐만. 저렇게 세다고? 야, 잠깐만, 잠깐만. 여기 아직 뇌절인 것 같은데? 너무 잔인하게 죽은 거 아니야? 에너지가 없어 보이잖아. 가자. 이 상자는 무엇인가? 뿔 달린 투구가 나왔다. 뿔 달린 갑옷이 나왔다. 야, 잠깐만. 뿔이 달려불었어. 방금 뭐 밟지 않았나요? 여기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저리. 아, 잠깐만. 저거 장비 때문에 저렇게 걸린 건가? 아니겠지? 그냥 어, 그냥 독이 걸린 거겠지? 쟤만 걸렸어? 왜 옷 갈아입은? 서펜트 소드는 뭐야? 니네 거지? 25 번개면 더 약하잖아. 방패 대신 써야겠다. 도끼와 방패의 콜라보. 번개가 추가되면은 해룡한테 셀 것 같은데. 해룡용인가 아이템이? 아, 데미지 왜 저래? 데미지 너무 심한 거 아님? 진짜? 아, 좀 심하네요. 아, 어이가 없네 좀. 120이라니 두 방이잖아. 100일이네? 얘네는 조금 뭔가 디자인적으로 좀 과한데? 돌에 약할 것 같아. 왜 웜 포함 안 돼? 전체 공격인데? 포함 된 거겠지? 걔네 밑은 죽었을 것 같고 얘네 때려보자. 에어로! 어, 왜 아래 둘만 맞아? 뭐야? 아, 데미지 0 들어가는 것 봐. 겁나 약해. 어, 잠깐만. 야, 이거 좀.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훔쳐! 아, 아, 개못 훔쳐, 진짜. 한 번만 딱 버틸 정도면 체력이면 되는데? 100 넘게. 아, 좀 애매한데, 저거? 블리자드. 아, 세다, 쟤. 강한 놈인가봐. 단짠단짠의 맛으로 간다. 아, 방어가 없는 게 너무 크다. 얘 진짜 위험한데 이러면 다음에 맞으면 죽잖아. 됐어, 잡았고. 마법의 힘으로 여기서 마법 풀면은 죽을까? 짜부될까? 크기 커지면서? 저 눈알은 저걸 위한 이 맵이었나봐.
나도 한 번 더. 포션 괴물이다. 아, 웃기지 마. 아, 웃기지 마. 아, 진짜 이씨. 존나 화나네 진짜. 야, 아우씨, 이거 상점에서 못 사는 거라고. 아 진짜. 하이. 야, 딱 봐도 너가 대장이구나. 대왕지 찌직. 이 보석은 누구에게도 못 줘. 내 놈들을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찍. 뭐 어떻게 만들어주겠다는 건데? 동료 부를 것 같은데? 자네에겐 특별히 썬더를 쏴주겠네. 우리 호빗 찌끄레기들은 방어나 해주시게요. 오, 야! 니가 드디어? 있는 존재 자체를 잊고 있었다. 하도 안 도와줘서. 중요한 순간에 도와주네. 썬더! 훔쳐. 300은 넘는구만. 만약 강하면 그 남극의 바람 써야겠다. 아 잠깐만. 야, 아 왜 그래. 이거 아니잖아. 포션을 얻었다. 오 괜찮은데. 독 데미지가 생각보다 별로네요? 아!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야! 썬더로 가야겠다. 썬더가 세다. 아니면 그냥 불에 센 건가? 어, 한번 얼음도 한번 가볼까? 어차피 뭐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 저거는 쓴데 지장도 있고. 왔다 왔다. 썬더라! 이걸 죽는 거 아니야? 나보다 더 세. 와, 저걸로도 안 죽는다고? 어, 블리자드가 잘 먹히네. 잠깐만. 야야야야야, 그건 아니지. 야야야, 미쳤냐? 일단 블리자드 KR 자신에게 써. 호빗이를 살려라. 호빗을 살려라. 아, 하지마. 미친놈아. 아, 근데 이 정도는 괜찮아. 아, 아닌가, 안 괜찮은가? 안 괜찮은 것 같다. 썬더를 한 번 더 써주세요. 너무 강함. 어, 그렇지. 어디서 쥐주제 덤벼. 작아져서 물리 데미지가 안 박히는 건 끔찍했어. 1500길 300포인트. 300이면 많이 좋네요. 다들 레벨업 했고요. 주인공 빼고. 네프트의 눈을 손에 넣었다. 설마 걸어서 나가야 되는 건가? 에이. 얘들아, 그거 아니야, 야! 이거 아니야, 야! 아, 레벨업해서 버틸만 하구나.
나 여기서 그냥 그거 할래. 그거 미니멈. 아 그럼 죽겠지? 그러면은 여기 짜부대서 죽겠지? 아 너무 하고 싶은데? 아 아니야 아니야 그럼 나 게임 오버야. 나가서 돌아와서 한번 하자. 그럴 바에는. 쟤 자꾸 쭉. 대슈가 근데 이번 보스전에서 도움 많이 됐다. 대슈 아니었으면 조금 힘들었겠다. 오토배틀로 하면 도망가나 이제? 아 인간이 해. 자꾸 주배틀을 꺼내지마. 너무 역겨워. 여기 너무 위험해. 전사가 싸워주기라도 하면은 몰라도. 뭐야 이거는. 모르는 건 건들지 않는다. 모르는 건 건들지 않는다. 아주 현명했고. 모르는 건 이제 꼬리선 치워. 좋아. 이제 도착이다. 아. 일단 나가 일단 나가 일단 나가 나. 일단 나가 세이브해. 세이브하고 궁금하다. 들어가서 하면 어떻게 될지. 아마 막아놓지 않았을까? 못쓰게? 어 근데 우리 백법사가 레벨업이 랩이 더 높네. 호빗이가? 아 웃기지마. 나 들어갈거야. 아 입을 닫아버렸어. 고맙소 빛의 용사들이여. 고마워. 나는 해룡 레프트 보석을 대체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네. 이 보석은 나의 혼. 이곳이 없으면 나의 바다. 나는 바다에서 날 뛰는 용에 불과하다. 덕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 바다를 지킬 수 있게 됐어. 하지만 물은 예전의 빛을 상실했다. 누군가가 대지진을 일으켜 빛을 땅속 깊은 곳에 가두고 말았어. 얘가 날뛰는 이유가 보석을 못 찾아서 뭐 그런 거였나? 전사들이야, 너희들이 가로막는 자들을 물의 힘으로 응징할 수 있도록 물의 송곳니를 선사하겠다. 오, 빛을 되찾아주게. 송곳니. 자기 송곳니를 뽑아줬다고 합니다. 못 들어감? 어, 들어갈 수 있네? 여기서 한번 커져보자. 다시 봐야 되나, 근데 죽으면은? 아 못쓰.. 아 못쓰네. 막아놨네. 허허 그렇구만. 나가서 그럼 탈출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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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역겨워. 탈출. 어 잠깐만 배가 왜 절로 옆으로 가있어. 조금 어떻게 된거야. 에헤 야 배 내놔. 배 누가 치웠어. 뭐야 언놈이야. 저기요 선장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해룡을 박살낸 기억은 없어. 해룡을 만난 적도 없어. 나는 해룡 잡기 전에 던져짓기를 한번 가본거야. 그래? 고맙다. 귀중품에 있나? 아, 접이시 카누가 강에서 쓰는 거구나? 아, 그 카누?
별거 없네. 물의 힘을 가진. 아, 이렇게야? 잠깐만, 야! 그건 뭐야, 이씨. 이거 안 통할 것 같은데, 한번 써보자. 궁금하다. 안 통하나 궁금해. 나한테 맡겨, 야! 잠깐만. 그건 약점일 것 같은데? 겁나 세. 66길 레벨업. 침묵의 부적을 얻었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침묵에 연관된 것 같긴 한데. 아, 침묵의 효과를 주는 거야? 와, 되게 좋다. 100%인가? 100%면 너무 사이겠지? 돌아가서 회복 좀 해야겠어. 그만 나와. 그만 나와. 한번 볼일이라도 써보자. 물에 통 하나. 바다를 주먹으로 패고 있습니다. 와, 강하다. 야, 저거 140을 맞고 안 죽는다고? 야, 쎄네? 야, 잠깐만. 이런 애들이었어? 어, 많이 다네? 와, 강한데? 120포인트. 레비아의 숙련도도 올라고요. 이제 커져서 그런지 잘 싸우네요. 저기? 어. 못 내리는 줄 알았네. 어, 약한 애들인가 보다. 와, 데미지 왜 저래? 다시 돌아왔습니다. 잠 좀 재워주세요. 너무 아프네요. 고작 40원으로? 아, 잘 잤다. 가자. HP, MP 회복. 맞다, 대슈. 아프는 여자한테 갖다 줘야지. 자, 대슈 왔어요. 또 기다린다고? 어, 이렇게 계속 붙어다니면 좋지. 대충 솔직히 잘 싸우던데. 그 바하무트라는 거랑 한번 싸워보고 싶은데. 아, 이거 왜 들어와요, 여기를. 강한 물의 힘을 가진 성군이라 그랬나? 꽃이 여행을 계속하게. 아저씨 뭐 비행정 만들어준다 그런 거 아니었어? 아, 또 어디 막 왕궁 같은 데 가서 재료 가져오라 그랬지. 그럼 지금 소용이 없구나. 어찌됐건 해룡의 날뛰임도 막았고. 바하무트는 저희 가면 또 싸울 수 있을 것 같다, 왠지 느낌이. 지금 단계로는 무리일 것 같고. 한 방에 죽지 않을까? 일본 게임에 딱 그 냄새가 났는데? 사조성이 보이는 냄새? 순서대로 생각하면 여길 것 같은데. 그럼 일로 가자. 괜히 일로 갔다가 괴물 같은 거 나와가지고 다 순살당하면 어떡해. 여긴 어떻게 가지? 길이 있는데? 일로 가서 이렇게 가는 건가? 괜히 센 거 많았다가 순살당할지도 모르고. 아, 근데 여기 개 위험해 보이는데? 아무 생각해도. 에어로!
어 버틸만해? 의외로? 썬더 그렇지 너무 데미지 아름답다 야 미쳤다 근데 솔직히 에어로를 쓸 그게 없다 쓸 일이 없다 솔직히 에어로는 에어로는 그 바람의 약점이 내가 있어 세상에? 바람의 약점이면 어떻게 살아? 아 이거 또 한 명 나와서 이번에는 아이씨 파이어 허밋 파이어 하면 안 통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에어로 허밋 때리기 때리기 어 너냐? 아 이름 잡았겠다 아 진짜 세더라고 나 은근히 잘 아껴줘 나를 좋은 녀석이야 빨리 3레벨 마법을 쓰고 싶구만 여기 마을이 하나 있군요 바로 옆에 얘가 맞나보네 그럼 길이 바람엔 바람 아냐아냐아냐아냐 훔치지마 뇌절이야 거는 싸워야돼 어 또? 또? 뭐야 이번엔 뭔데 이번엔 뭔데 왜 뭐야 그거 너 칼도 있었냐? 하여튼 그거 처음 보는 것 같다 굳이 쓸 필요 없는 거 아니었을까? 아 별로 안 세네 빰빠밤 어디보자 토클 마을에 도착을 했군요 나 다른 건 나중에 보고 아이템 상자 좀 볼래 아이템 상점 아이템 상점? 어딨니? 아이템 상점 내놔 야 아이템 어딨어 아이템을 보기 위해 이 게임을 하는 거라고 아니 이런 허접한 살려줘 가져갈 만한 물건은 이제 없다고 부탁이야 목숨만은 뭐하는 동네야 아 꼬마야 어디 가니 살려주세요 아이만이라도 남편은 붙잡혀 서쪽 사막에 끌려갔어요 아가스 문장을 찬 병사들이 쳐들어와서 그 이는 무사할까요 제발 살아있기를 야, 난 모르지 어디 촌장님이 또 펜팔을 보냈나 볼까? 살아는 안 보냈니? 인구수가 어장관리였구나 눈에 안 보이니까 관리할 가치를 못 느끼나 보구만 인구수가 이제 빛의 용사니까 크게 될 떡잎이긴 했지 잘 구분을 했구만 노인들만 남았네? 사막을 넘어 더 멀리 서쪽으로 가면 자신들이 고대인의 후예라고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아가성 서쪽에 소순산에 미래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다고 해요 내 미래를 봐준다고? 로또 번호도 봐줄 수 있나? 크리스탈 이곳에서 서쪽에 있는 고대인의 마을로 가면 돼 뭔가 정보가 있을지 몰라 고대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에 악마가 살고 있어 거대한 나무 홍중에 떠서 배회하고 있어 비행정 아니야? 잠깐만 타임 어? 병날로 뒤에 어 그래? 어허 어허 서펜트 소드라 건법 도복이라 야 자 건법 도복은 뭐야 공크 아니라구나 못 입잖아 호비시드는 아무것도 못 들어 아 장비가 없는데 야, 내가 못 끼는 걸 주세요 미친 양반들아 응? 날 조롱하는 거야 바이킹엑스가 더 좋잖아 바이킹엑스가 너무 사기야 데미지가 만길인데 쓸데가 없었어 이번 거 좀 역겨웠어 1화부터 너무 달리고 있나? 아, 나 옥상에서 봤던 애들 같은데?
더우시죠? 사막이라 혼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쉬는 데가 없네. 아이고 뇌절이다 진짜. 때려야 때려야 돼. 아 겁나 쎄. 뭐야 블리자드. 와 에어로 세다. 80길 60. 아 왜 이렇게 포인트가 적게 나오지. 배 타는게 더 센데 이 정도면. 이런 배 타고 건너가는게 이득인거 아냐? 우리 사막을 건너갈 필요가 있나? 어 뭔가 이상한 고블린 있어. 노커래 노커. 땅에 붙어있는 이 녀석들도 한번 썬더를 헤쳐줘야겠어. 어,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미니맘 저한테 쓸 수 있나? 아, 못 쓰네. 와, 나보다 빠르네. 야, 아니 이게 미쳤나? 겁나 세잖아. 아 또 이러면 인구수 약해진다고. 경험치 못 먹어서. 아 진짜 지사하네. 로드 하고 싶을 정도야. 어 진짜 세다 얘네들. 바다 위로 가야겠는데? 오 야 경험치 겁나 많이 줬어. 아 아깝지만 살려주겠습니다. 빠꾸 할 수 없지. 인구수군. 아 앵간이 나오자. 아 나 진짜 주먹이야. 칼이니? 칼이다. 와 겁나 쎄. 얘네 칼에 약한가봐. 아 근접에 약하네 그냥. 물리에 물리. 와 백마법사한테 맞고 40 달았어. 600. 아 근데 이거 상성이 너무 크다. 레피아의 레벨이 올랐습니다. 숙련도도 올랐고요. 이거 숙련도 오르면 얼마나 좋은 건지 그런 건 모르겠네. 나중에 공부를 해와야겠어.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재밌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네요. 이러니까 여기서 끝맺음만 하고 내일 이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 오늘 중간에 한번 세이브를 날려. 근데 아마 이거 타임은 아마 3시간 정도 되지 않았나 싶네요. 내일 봬요. 이 게임은 스팀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뿅! 스팀 한글화된 게임이에요?